안녕하십니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고경태입니다. 오늘 이제 오후 세션에서 이제 이 세션은 이제 나노 물질에 대한, 나노 소재에 대한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다섯 분의 방사광 가속기를 이용해서 소재를 활발하게 연구하시고 계신 다섯 분의 연사분들을 모시고서 앞으로 지어질 5창 방사광 가속기에서 어떠한 방식의 활용 연구들이 가능할 건가, 그리고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빛라인들을 만들고 활용 연구를 할 것인가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진행시키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연사로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이근우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이근우 박사님은 워싱턴 대학에서 물리학 박사를 따시고서 이후 크리스에서, 그러니까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극한 환경 관련한 다양한 연구들을 수행하고 계시고요. 오늘 주제는 Structural Study of Metastable Liquids Under Extreme Condition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제가 진행이 약간 미숙했는데 전체적으로 발표 시간은 30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참여하신 분이 적은 관계로 아마 질문 답변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7분 정도의 발표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이근우입니다. 그 이제 저는 여기 오늘 그 나노 소재라고 하는 것하고 약간 결이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요. 사실 뭐 아주 다르지는 또 않습니다. 나노 사이즈를 다르긴 하니까요. 아마 다른 분들하고 조금 다르게 느끼시는 것들이 메타세블 리퀴드라든지 익스트림 컨디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게 느끼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메타세블 리퀴드를 다루는 이유는 그 머티리얼이 솔리드가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고요. 네, 특별히 저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이거를 마스크를 벗고는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 대부분의 머티리얼들이 고온 고압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학위 때는 고온 쪽을 했었고 또 포스닥 때 로렌스 리버머에 있을 때는 또 하이프레셔를 해서 이 두 가지를 컨바인 시키는 연구들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뭐 아주 디테일한 것보다는 저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모티베이션으로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익스트림 환경이라는 것이 점점 저희한테 굉장히 가까워져 있습니다. 핵융합을 가지고 1억 5천도 정도 되는 고온 네, 이제 에너지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주 여행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재난 연구, 지구 내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싶어하고, 또 fast transformation 같은 것들을 지금 디벨롭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려면은 이런 극한 환경에 활용할 수 있는 소재, 또는 이런 극한 환경으로부터 저희가 독특한 소재, 이런 극한 소재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이 극한 소재에 대해서 이제 안전성이라든지 효율성 또는 신뢰성 이런 것들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런 극한 환경에 활용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익스트림 환경에서 어떤 물성들을 측정할 수 있는 테크닉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때까지 이제 측정했던 구간들이 보면 주로 저런 한 1000도 이하 그리고 기가파스칼 이하 단위에서 보통 ordinary world라고 하는 곳에서 저희가 touchable하고 accessible한 영역에서 보통 측정들이 이루어져 왔다면 이런 고온 고압에서는 아주 짧은 시간 그리고 아주 짧은 길이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extreme world에서는 그래서 이제 untouchable하고 inaccessible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측정 기술들이 필요하고 이런 온도와 압력 구간들을 현재 이제 각국에서 보면은 어떤 산업하고 연결돼서 또는 기초적인 측면에서 계속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한 가지 예그샘플로 말씀드리면은 아주 고압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토성이나 또는 그 목성이나 이런 그 질량차가 굉장히
진행이 굉장히 큰 행성 내에서는 압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수소가 금속 상태로 존재합니다. 밑에 페이스 다이그램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략 한 400기가파스칼 이상 그리고 한 500도씨 정도에 보면은 그 솔리드 메탈이 하이드로젠인데 메탈 상태로 존재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게 황당한 일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나사에서 이런 솔리드 메탈 하이드로젠을 만들어서 우주의 우주선의 연료로 쓰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처음으로 이런 메탈릭 하이드로젠이 그 솔리드 상태에서 합성되었다라고 보고를 한 바도 있고요. 지금 이제 여전히 이 진위는 학교에서는 계속 논쟁 중입니다. 이제 고압의 상황이었고 또 고온의 상황에 가도 사실은 저희가 이 일을 해야만 되는 이유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전 보잉사에서 이제 비행기를 만들 때 그 엔진에다가 퓨어를 제공해 준 노즐이 있는데요. 저게 전부 18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거를 한 개 파트로 만들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게 2년 주기로 교환을 해야 되는데 의외로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저거를 이제 그 단일 부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3D 프린팅을 해야 되는데 온도가 2000도, 3000도 정도에 굉장히 고온에서 용융을 통해서 만들어질 텐데 뭐 결함이라든지 솔리피케이션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것들 리얼타임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저것에 대한 이제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서두에 좀 말씀드린 대로 펀더멘탈한 관점에서 보아도 고온 고압에서 물질이 형성된다라고 할 때는 주로 이제 솔리드인데요. 그 리퀴드를 통해서 솔리드가 녹아서 만들어지는데 이때 메타시블 리퀴드, 즉 드라이빙 포스가 있어야 리퀴드에서 솔리드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슈퍼쿨드 리퀴드에 관련된 연구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슈퍼쿨드 상태 또는 슈퍼 세츄레이티드 된 상태 또는 슈퍼 컴프레스 된 액체 상태를 거쳐서 굉장히 다양한 페이즈로 형성이 되고요. 이런 솔리드 페이즈가 형성되는 그 패스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저 메타시블 리퀴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나도 소재하고 아주 멀리 떨어진 건 아니고요. 좀 더 펀더멘탈한 쪽에서 접근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는 주로 이제 하이 템퍼처 쪽은 일렉트로스태틱 레비테이션 장비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고요. 하이 프레셔 같은 경우는 다이나믹 다이아몬드 엠비셀을 이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팀에서 그래서 기본적인 화두는 어떻게 이제 극한 조건으로부터 물질이 형성되느냐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테크니컬 개발들, 하이 템퍼처에서는 레비테이션, 하이 프레셔에서는 다이아몬드 엠비셀, 또 울트라 패스트에서는 타임 리저브드 스캐터링 테크닉, 나노 사이즈에서의 물성 측정 테크닉 이런 것들을 디벨롭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이제 했던 것들을 좀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왼쪽에 보시는 이제 이 레비테이션인데요. 액체가 공중에 떠 있고 왼쪽에 있는 것은 소금이고요. 소금물이 공중에 떠서 소금 결정으로 되는 과정이고 오른쪽은 금속인데요. 금속을 녹이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그 공중에 띄우게 되면은 용기가 없기 때문에 주변에 접촉해서 오염되거나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실험실에서는 현재 한 4000K까지 가열을 하고 공중에서 액체를 만들고 그걸 식히면은 여러 상전을 거치게 되는데 상전을 거치는 과정에서 물성들을 측정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다이나믹 다이아몬드 엠비셀이라고 해서 D-DAC이라고 부르는데요. 초당 한 10 테라파스칼 퍼 세컨 정도의 고속 압축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스태틱 프레셔와 샥 다이나믹 프레셔 사이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그 레이저 히팅 시스템하고 결합을 시켜서 굉장히 빠른 압축 속에서 물질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고온 고압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을 원자 단위 공간과 시간 양쪽에서 원자 단위 정도에서의 디텍션을 하려고 시간분해 기술들을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다중극한 융합 측정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게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메타스테이블 리퀴드를 저희가 다루는 가장 큰 이유가 솔리드 페이즈가 어떻게 생기고 왜 어떤 것들은 심플 크리스탈라인 페이즈가 되고 어떤 것들은 왜 나노 페이즈가 되고 왜 어떤 것들은 컴플렉스 크리스탈이 되고 어떤 것들은 왜 글라스가 되는지 그 트랜스포메이션 패스들을 연구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선택하는 것이 이제 메타스테이블 리퀴드 상태에서 이런 패스를 결정이 되기 때문에 주로 여기에 관심이 많고 그게 이제 슈퍼 쿨링과 슈퍼 세츄레이션은 관행각을 만들기 위해서는 컨테이너를 없애야 되거든요. 그래서 컨테이너를 제거하기 위해서 공중에 띄우는 디바이스를 개발해 왔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개발한 그 공중 부양 시스템인데요. 일렉트로스태틱 레비테이션이라는 장치고 보시면 이제 챔버 안에 아래 위로 전극이 밑에 배경을 시키는 그리고 위치를 상전이 반영도를 디텍션하면서 왜 그런 상전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이런 것들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험실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꽤 높은 온도까지 할 수 있는데요. 탄탈륨 같으면은 약 한 3290 켈빈 정도가 되는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충분히 멜팅 라인을 넘어서게 되고요. 완행각 상태가 약 한 700도 정도 일어납니다. 즉, 액체가 고체 영역에서 액체 상태로 있는 거죠. 그래서 메타스테이블 리퀴드라고 부르고요. 이 디바이스를 활용하게 되면 멜팅 템퍼처 또는 프리징 템퍼처, 밀도, 점도, 표면 장력, 열평 채용률, 그리고 이제 비열까지 다양한 물성들을 냉각을 통해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일렉트로스태틱 레비테이션이라는 장치는 전부 5개 국가에서 보유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 일을 할 때만 하더라도 일본의 JAXA, 미국의 NASA 그 두 군데만 있었는데 지금은 꽤나 많이 이제 커졌고요. 근데 여기에 최근에 이제 엑스레이와 뉴트론 스캐터링을 결합하는 일들을 각국에서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DLR에서 ILL에 이미 세팅을 해서 지난 한 10년간 계속 결과를 내고 있고요. 중국에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China Spallation Neutron Source인데요. 동광에 있는데 여기서 지금 현재 하고 있어서 저희한테 이제 기술적인 도움들을 좀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일본 같은 경우 스프링 8에 10년 전에 이제 세팅을 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학위 때부터 이 일들을 진행을 해왔고 한 10년 전에 그 오크리지 내셔널 랩에 이 장치를 붙여서 현재 스케이트링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눈치 채시켰자면은 여기가 이제 리퀴드거든요. 그래서 이쪽 보면은 리퀴드가 잘 보이고요. 이 쿨링을 하게 되면은 쿨링하는데 대략 한 2000도에서 1000도까지 내려오는데 약한 20초, 30초 정도 걸리거든요. 온도가 올라가면 더 빨리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런 상전이가 일어나는 과정을 약간 디프랙션 패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페이즈가 생겼는지를 다 디파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최근에 뉴트론하고 엑스레이 양쪽을 비교한 결과고요. 조금 전에 보신 것들은 메탈 시스템이거든요. 굉장히 온도가 높은 시스템들을 다루고 있고요. 저희가 세계 최초로 이제 한 작업이 이거를 아예 물을 그냥 띄워보자라고 해서 솔루션 일렉트로스태틱 레비테이션 장치를 개발해서
이걸 라만하고 엑스레이 장치에 동시에 결합하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고요. 장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은 여러 장점들이 있는데요. 공중에 뜬 솔루션 내에서 이렇게 이제 싱글 크리스탈 또는 폴리 크리스탈이 자라는 것들을 관찰할 수가 있고, 이게 슈퍼 세츄레이션의 함수로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엑스레이 디프랙션을 통해서 어떤 페이즈가 생겼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실제 이제 물이 완전히 드라잉이 되고 나면은 크리스탈만 회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장치를 가지고 얼마나 하이스퍼 세츄레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를 쳐다보면은, 기존의 컨벤셔널한 테크닉에서는 KDP 같은 경우에 S가 슈퍼 세츄레이션이 한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포화 상태고 포화 상태의 두 배 정도 과포화 상태를 만들 수 있죠. 근데 레비테이션 테크닉을 활용하게 되면은 뉴클레이션 사이트, 헤테로지니스 뉴클레이션 사이트 소스를 없애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깊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실험실에서 넥스로 이제 확인한 것이 한 7 정도가 되고요. 이렇게 슈퍼 세츄레이션이 쭉 진행되다 보면 이제 결정이 생겼는데요. 실제 이게 포항 가속기에서 저희가 2016년에 이제 측정을 한 건데, 결정에서 액체에서 과포화 상태가 된 이후에 액체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대략 한 1초 정도 사이에 일어나는 건데, 아까 앞에서 보셨던 크리스탈리제이션이 대략 한 2시간에 걸쳐서 일어난다라고 하면, 과포화 상태가 깊어지면은 이와 같이 한 1초 만에 결정이 생기거든요. 드라이빙 포스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디텍션을 할 수 있었던 거고, 저희가 이걸 이제 디프랙션 패턴을 분석을 해보니 로우 슈퍼 세츄레이션에서는 스테이블 페이즈가 생겼는데, 하이 슈퍼 세츄레이션 리퀴드는 이와 같이 메타시블 페이즈가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모노클리닉 페이즈인데, 이게 보통 마이너스 150도 또는 500도씨에서 생기는 크리스탈인데, 온도를 올리거나 내리는 프로세스가 아니고 오히려 과포화 상태를 증가시킴으로 해서 이와 같은 모노클리닉 페이즈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메타스테이블이기 때문에 1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 이와 같이 스테이블 페이즈로 상전을 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알아냈던 것들은 뭐냐면은, 이게 KDP라는 이게 레이저 발진 물질인데요. 얘가 일반적으로는 스테이블한 테트라고날 구조입니다. 그런데 슈퍼 세츄레이션이 아주 깊어지게 되면은 이와 같이 메타스테이블 페이즈가 생기고요. 이게 솔루션 내에서 솔루션의 스트럭처가 변해가지고 생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정화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패스가, 이런 복잡한 패스와 단순한 패스가 슈퍼 세츄레이션 함수로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PNAS에 저희가 투구를 했고, 그때 이제 코멘트리로 주목을 끌게 됐었습니다. 이건 이제 올해 난 건데요. 이게 소금물이거든요. 저게 이거는 이제 애니메이션인데, 이 소금물은 과포화가 안 되는 물질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테크닉을 활용하게 되면 약 한 S가 2.3까지 가게 되고요. S2.3을 만들려면 한 소금물을 600도씨 정도까지 가열한 다음에 거기에 소금을 녹여서 다시 상온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공중에 띄워서 물을 증발시키는 것만으로도 그 상황을 만들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NA와 CL, NA와 CL이 생기면서 케미컬 오더링은 있으나 토폴로지컬한 오더링은 없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뉴클레이션 티어리에서는 난 클래시컬 뉴클레이션 티어리를 최근에 이제 이야기하는 투 스텝 뉴클레이션인데, 한 20년 이상 계산하시는 분들이 예측을 해왔던 것들인데, 실험적으로는 처음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또 최근에 조금 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 이제 콜로이드 파티클을 솔루션 형태로 만들어서 이와 같이 공중에 띄우고 이걸 드라잉을 하게 되면 파티클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 컬러가 이제 계속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거의 노란색 정도였고요. 지금 이제 빨간색에서 이제 계속 사이즈가 줄어들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파란색으로 변하고 하는데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케미스트리 분야에도 저희 테크닉들을 활용할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리소자임이라고 해서 프로테인인데, 프로테인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특히 이제 우주 정거장에서 이런 실험들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상 실험으로서 저희가 미리 하고 갈수 있다면 다양한 페이즈 또는 프로테인 폴딩 페노메나 같은 것들을 슈퍼 사츄레이션의 함수로 할 수가 있고, 제가 이제 올해 들었던 이야기가 나사에서 이제 저희가 나간 결과를 보고 이 작업을 스타팅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하이프러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거고요. 이 온도뿐만 아니라 압력을 올리면 굉장히 다양한 페이즈가 존재하거든요. 물만 하더라도 약한 17개 페이즈가 현재 발견이 됐고요. 저희는 여기서 다이나믹 다이아몬드 엠빌셀이라는 걸 하고 싶어 하는데, 이유가 스태틱 프레셔와 다이나믹 프레셔는 여러 가지로 타임 스케일이나 드라이빙 포스나 또는 트랜스포메이션 메커니즘 같은 것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같은 물질을 해도 그래서 이제 서모다이나믹 패스가 달라짐으로 해서 여러 물총들이 달라요. 그래서 보통 이 스태틱은 10의 마이너스 2승 이하의 스트레인 레이트를 가지고, 이 샥은 10의 4승 이상을 가질 때이 영역들을 구분되는데, 이 중간을 커버를 해주는 연구가 그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컴프레션 레이트를 조절해서 이둘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 하는 것들을 좀 연결해 주고자 이 일들을 시작을 했고, 주로 페이즈 바운더리에 이제 뭐 어떤 물질을 집어넣고 이 페이즈 바운더리에 그 압력을 가하고 빼줌으로 해서 이 트랜스포메이션 패스가 정말로 단일이냐 아니면 다중이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요 다이아몬드 엠빌셀 요 사이에 물질을 집어넣고 피에조를 가지고 구동을 시키게 되면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대략 저희 지금 실험실에서 할수 있는 게10 테라파스칼 퍼 세컨 정도인데요. 올해 작년이죠. 작년에 160 테라파스칼 퍼 세컨 정도까지 할수 있다라고 로렌스 리브먼 내셔널 팀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샥의 최하단까지 갈수 있게 되는 거죠. 현재 이제 D-DAC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많은 국가들이 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그 8에 지금 1C 빔라인에서 일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ESRF 같은 경우 고압 그 빔이 전체 빔 라인의 3분의 2 정도가 고압 실험을 할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지금 상황이 전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D-DAC 같은 경우도 프랑스에 하나, 이제 대지에 하나, 이제 일본에도, 그다음에 미국에도 그 HPKET에 APS HPKET에 지금 세팅이 돼서 현재 이제 작업이 들어가고 있고요. 아마 조만간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국내 연구자분들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일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앞에 보셨던 고온의 금속 액체 또는 여기 다이아몬드 엠빌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하이 에너지가 필요한데, 지금 포항이 뭐20 kb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최소한 60 kb 이상이 있어야 실험을 할수 있고, 저 같은 경우도 학생 때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사용했던 에너지가 120 kb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하이 에너지가 좀 필요해서, 오창에서 가습기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런 일들이 좀 충분히 조건이 만족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이나믹 다이아몬드 엠빌셀 안에 아이스 결정을 일부러 만들고요. 압력을 통해서 상온에서 얼음을 만들고, 이 압력을 주고 빼고 하는 프리퀀시를 늘려주게 되면 크리스탈 모폴로지가 바뀌는 걸볼 수가 있거든요. 압력으로 아이스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전에 이 논문을 낼때 화성에서 CO2가 예를 들면 아이스로 형성이 된다면 이런 형태로 형성이 될 것이다라고 의미를 붙여서 이제 내게 됐는데요. 이 크리스탈 그로스 스터디는 압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온도하고 컨센트레이션을 통해서 조절하는 것은 드라이빙 포스와 이 디퓨전, 서멀 트랜스포트 또는 매스 트랜스포트가 엮여 있기 때문에 아주 큰 드라이빙 포스가 들어가게 되면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압력 같은 경우는 거의 인스턴틀리 어플라이가 되기 때문에 오로지 물질의 고동만 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장치는 넘어가고요.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예. 그래서
저희가 2019년에 이제 뭘 발견했냐면 거의 이퀼리브리엄 상태인데 천천히 컴프레션한 것과 좀 빨리 컴프레션한 것의 크리스탈 모폴로지가 이와 같이 3다이멘션에서 2다이멘션으로 바뀌고 그로스 스피드도 굉장히 증가한다는 것을 밝혔고요. 실제로 관찰했고 그 메커니즘에 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현재 이건데요. 이 물을 컴프레션을 하게 되면은 물에서 아이스 6페이지로 간단히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슈퍼 컴프레션 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패스를 통해서 아이스 6페이지로 넘어가는 것을 저희가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5개 타입이 있다는 것도 알려졌고요. 이게 아직까지 아무도 발견을 한게 하질 못해서 저희도 왜 그런지 지금 열심히 원인 파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엑스레이를 가지고 실제 상전이가 일어날 때 패스를 다 따라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포항에서 저희가 실험을 해봤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빠르게 디텍션을 할 수가 없거든요. 플럭스가 좀더 필요하고 에너지가 좀더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저희가 라만을 가지고 한 것만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압력의 시간에 따라서 압력을 올리면서 라만을 다 확인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빨리 측정을 못하다 보니까 한 200초로 늘렸습니다. 근데 저희가 실험을 해보면 이 현상들이 약 1초 내에서도 일어나기 때문에 이 상전이가 일어나는 과정은 거의 20마이크로세컨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디텍션 할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아직까지 퍼블리시는 못했지만 원시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라만하고 이 디덱 그리고 이그그저 엑스레이를 결합을 해서 실제 컴프레션을 하면서 페이즈 디텍션을 한 결과입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방금 이런 고온과학을 아토믹 스케일의 이제 그 공간과 시간에서 리졸브 하고 싶은 거거든요. 저희가 1C에서 현재까지 한 것은 여기 보시면 거의 피코세컨 내에서 그 디프랙션 패턴을 찍어서 고기 내에서 서멀 디퓨즈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지금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작업들이 이제 세 개가 컴바인이 되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물질이 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근본적인 답을 줄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1C에는 하이 스피드, 그 다음에 슈퍼 세츄레이션, 하이 프레셔, 하이 템퍼처 이런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바램으로 저희가 오창에 그 가습기가 형성이 된다면 좀 하이 에너지의 극한 빔라인이 한번 저희가 할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썼네요. 예.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번 톡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한두 개 있으면 바꿔서 넘어가고자 합니다. 네, 전범균 박사님. 예. 예, 그첫 번째 이제 볼어그 드라이브의 사이즈는 약한 2에서 3mm 정도고요. 그럼 2에서 3mm 정도면 충분히 벌크의 특성을 볼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 질문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제 금속 같은 경우는 주로 진공에서 하고요. 이런 그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 대기압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 대기압이든 진공이든 만약에 이제 베이퍼 프레셔가 심하거나 또는 증발 속도를 조절하고 싶으면 저희가 가압을 해서 그 증발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간단한 질문인데 예. ESL로 이렇게 레비테이션한 물방울 자체에 하드 엑스레이가 강한 에너지로 부딪혔을 경우에 실제로 거기서 사이드 이펙트 같은 게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예. 그런 효과는 어떻게
어떻게 분리를 해내시는지. 예, 첫 번째 이제 메탈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큰 문제가 없었고요. 근데 그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기에 노출돼 있잖아요. 게다가 서피스에 이제 차지가 플러스로 대장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엑스레이는 지나가면서 이제 주변을 아이오나이즈 시키니까 전극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볼티지를 계속 변화시키죠. 그래서 한번 딱 때리고 나면은 샘플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솔루션 레피테이션 같은 경우 시그널을 보았는데 한 1초 정도밖에 못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1초 지나고 나면 샘플이 이렇게 흔들리다가 똑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안에 뭐 힐륨 가스라든지 아이오나이즈가 좀 덜 될 수 있는 가스를 좀 집어넣고 해보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뭐 특별한 성과는 없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은 이근우 박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9A 유삭스 빔9에서 빔9 사이언티스트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Investigation of Solvent Treatment Effect on Self-Assembled Structure of PSB PMMA by Synchrotron SACS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가습기연구소의 9A 유삭스 빔9을 담당하고 있는 안용주입니다. 사실 이제 오늘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저희 그 가습기연구소에 있는 스몰 앵글 액세스 스캐터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준비를 할지 아니면 제 개인적인 연구를 준비할지 좀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일단 그 세션 자체가 나노 소재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소재에 대한 어떠한 연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좀 스페시픽하게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 위주로 짜다 보니까 좀 제가 최근에 했던 일을 주로 이제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엑스레이 스캐터링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지금 여기 참석하신 분들께서 싱크로트론의 전문가들이 많으셔가지고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 이제 스몰 앵글 엑스레이 스캐터링이라는 기법은 그 샘플 안에 존재하는 일렉트론 덴시티 콘트라스트나 아니면 피지컬한 디멘전에 따라서 발생하는 스캐터링 또는 디프렉션 현상을 2차원 검출기로 검출을 하고 이렇게 얻어진 데이터들을 분석을 함으로써 서브 100 나노메터부터 서브 옴스트롱 스케일까지의 멀티 디멘전의 구조적인 정보들을 얻어내는 기법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포항 가습기 연구소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4개의 스몰 앵글 엑스레이 스캐터링 빔9은 가장 일반적인 트랜스미션 기법부터 그레이징 인시던스 기법까지 지금 운영을 해오고 있고요. 최근에는 9A 유삭스 빔9에서는 그래도 이제 유일하게 이제 외국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 사이멀티니어스 스왁스 기법이라는 것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시대와 더불어서 많은 이제 이용자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실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리모트 액세스 모드의 실험을 또 도입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각 엑스선 산란 빔9은 결국에는
다양한 재료 분야에서 존재를 하는 나노 스트럭처에 대한 구조를 디파인한다는 측면에서 아주 유용하기 때문에 뭐 TEM이나 SEM 같은 마이크로스코피 기법과 더불어서 많이 활용,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크게 이제 폴리머 컴플렉스나 이제 파티클 시스템 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는 솔라셀이나 뭐 이제 전도성 고분자들의 그 크리스탈 스트럭처나 배양에 따른 일렉트리컬 프로퍼티라든지 아니면은 솔라셀의 솔라 그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많이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또 이제 리튬 배터리의 충방전에 따른 전극 물질의 리트레이션 반응에 따른 이제 구조적인 변화를 이제 트레이스하기 위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오늘 주로 얘기를 드릴 내용은 이제 블라코 폴리머라는 시스템인데요. 이 블라코 폴리머 시스템은 사실 한 10년 전부터 이제 스몰 앵글 액셀 스케터링 분야에서 굉장히 이제 스탠다드 모델로서 많이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제 이런 블라코 폴리머라는 것 자체가 나노 스케일 상에서 굉장히 멀티플한 스트럭처를 형성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온도나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전이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런 트랜스미션 기법을 통해서 많이 이제 연구가 되어져 왔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런 블라코 폴리머를 필름에 도입을 하면은 이제 또 서페이스 인터랙션에 따른 다양한 전현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레이징 인스턴스 스몰 앵글 엑스레이 스캐터링 기법을 통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블라코 폴리머 시스템 중에서 제가 PSPMM이라는 이제 물질을 가지고 실험한 내용을 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유기물 중에서도 블라코 폴리머가 굉장히 생소한 물질일 텐데요. 사실 이제 블라코 폴리머라는 거는 다양한 형태의 이제 폴리머 중에 이제 특수하게 이제 만들어진 일종의 특수한 이제 고분자인데요. 보통 고분자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단량처가 블락 형태로 이제 붙어서 일종의 사슬 형태를 만드는 거대 분자를 의미를 하는데, 그러한 거대 분자를 서로 다른 이제 두 개의 이제 다른 고분자를 강한 공유 결합에 의해서 강제로 연결을 시켜주게 되면은 두 성분 간의 리펄시브 인터랙션에 따라서 이제 셀프 어셈블드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셀프 어셈블드 구조는 뭐 스피어나 실린더, 자이로이드, 라멜라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나노 구조들을 형성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나노 구조들은 서브 나노메터부터 수백 나노에 이르는 다양한 크기의 구조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블라코 폴리머를 구성하는 물질들 간의 케미컬 컴포지션을 바꿔주거나 아니면 분자량을 바꿔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인터랙션, 그러니까 각 성분 간의 리펄시브 인터랙션 할 수 있는 팩터들을 조절을 해주게 되면은 페이즈에 따른 전이현상부터 나노 구조들 간의 전이현상까지 다양한 현상들을 저희가 제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런 블라코 폴리머는 이제 여러 분야의 응용체로서 이제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나노 어레이가 되어 있는 템플릿을 만들어서 이제 이걸 메조포러스한 스캐폴드로 다시 변환을 하게 되고, 이거를 뭐 이제 여러 가지 멤브레인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나노 구조들의 사이즈라든지 아니면 나노 구조들의 형체에 따라서 퍼미빌리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투과적인 성능에 따른 차이점을 저희가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나노 구조들의 어셈블리가 어떻게 돼 있거나 아니면 패킹에 대한 덴시티에 따라서 일렉트리컬 프로퍼티라든지 아니면 배양성에 따른 전화 이동을 하는 통로들의 방향의 균일성이 어떻게 바뀜에 따라서 저항성이 어떻게 바뀐다든지 여러 가지 특징들이 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블라코 폴리머의 나노 구조들을 어떻게 저희가 제어를 잘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피지컬한 프로퍼티들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블라코 폴리머의 나노 구조들을 제어하거나 아니면 배양을 조절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블라코 폴리머를 이제 뭐 실리콘과 같은 하드한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이제 특수한 처리를 해서 뭐 수백 나노 이하의 두께로 아주 씬필름 형태로 코팅을 하게 되면은 이런 셀프 어셈블드 구조들을 아주 웰 패킹되어 있고 롱레인지 오더링을 가질 수 있는 이제 패턴들로 저희가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패턴들의 정렬도라든지 아니면 그레인 사이즈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사실 아주 많은 종류의 뭐 트리트먼트 작업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블라코 폴리머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고 그다음에 이 폴리머의 두께에 따라서도 다르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런 잘 정렬된 구조들을 만들기 위해서 뭐 서페이스 인터랙션을 컨트롤하거나 아니면 고분자의 열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특수한 용매 처리를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거치게 되는데, 결국에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평형 상태의 구조로 안정적인 구조로 보내기 위해서 열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특수한 뉴트럴한 솔벤트를 노출을 하게 되면은 고분자 사슬이 운동성을 가지게 됨에 따라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비평형 상태이긴 하지만 자연스럽게 다른 메타스테이블한 상태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서머 어닐링 기법과 솔벤트 어닐링이라는 기법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이런 서머 어닐링 기법이 주로 사용이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분자의 운동성을 아주 많이 부여해서 쉽게 고분자들이 이제 잘 배양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특히 이제 폴리머의 분자량이 200kg/mol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열 처리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라멜라 구조들이 잘 배양이 되지 못하고 웜라이크한 스트럭처로 다 발달이 되지만 용매를 처리하게 되면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굉장히 큰 그레인 사이즈들을 보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그레인 사이즈가 큰 시스템에 컴파이닝 되는 가이드 월을 세워주게 되면 유니엑셜한 배양들을 저희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결국에는 솔벤트 어닐링이라는 기법을 아주 아주 많이 사용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솔벤트 어닐링을 통해서 만들어진 나노구조체들의 배양이 결국에는 비평형 상태의 구조이기 때문에 평형 상태의 구조보다는 훨씬 더 불안정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그 나노 스트럭처의 사이즈가 평형 상태에 대비해서 굉장히 작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들을 결국에는 원래 평형 상태로 돌려주기 위해서 다시 서머 어닐링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열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작아진 나노 구조들이 왜 작아졌는지에 대한 메커니즘과 그다음에 다시 짧은 시간의 열 처리 시간 동안 이 나노 사이즈가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 이러한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아서 이 연구 지금 오늘 설명을 해드릴 내용에서는 이제 이런 메커니즘에 대한 규명을 21그렉스의 스케터링 기법과 이제 그 포항 가습기 연구소의 싱크로트론이 컴바인되어 있는 인프라레드 스펙트로스코피 기법을 통해서 규명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이제 그 앞에서 보셨던 그 PSPMMA라는 이제 블락고 폴리머는 상당히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나 나노구조 측면에서 이제 많이 연구를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 물질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블락고 폴리머를 한 110나노 정도의 두께로 스핀 코팅해서 이제 그 AFM이랑 지금 그 레이징 리선스 21그렉스 스케터링으로 이제 관찰을 하게 되면은 초반에는 아무런 이제 그 구조가 디벨롭 될 수 있는 팩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웜라이크한 스트럭처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웜라이크한 스트럭처는 결국에는 서피스에서는 굉장히 일부의 퍼펜디큘러 오리엔테이션을 가진 나노 스트럭처들이 있지만 내부에는 랜덤하게 배양되어 있는 구조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런 결과가 결국에는 그레이징 리선스 실험을 했을 때 이 퍼스트 오더 픽,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그 브레이블 러드 픽 안쪽에 약간 벤트되어 있는 링 패턴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랜덤 오리엔테이션들은 결국에는 저런 링 패턴 형태로 발현이 되기 때문에 내부에 이제 잘 발달이 되지 않은 구조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 솔벤트를 처리하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이런 디프렉션 픽들이 점점점 디벨롭 돼서 결국에는 이제 30분 정도 저희가 처리를 하게 되면은 하이오드 디프렉션 픽까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몰폴로지가 솔벤트 처리를 했을 때 30분 이후에 굉장히 잘 디벨롭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처리 시간별로 다른 솔벤트 처리 시간의 다른 시료들 결국에는 서머 처리를 하게 되면은 전부 다 동일하게 아주 클리어한 구조들로 변환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솔벤트 처리를 하게 되면은 그 시간 초기에는 이제 그 푸어한 오더를 가지는 라멜라 구조들이 있지만 그 솔벤트 처리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고분자 사슬이 운동성을 가지게 되고 그에 따른 상분리가 점차적으로 일어남에 따라서 구조들이 익스펜전을 하면서 대략 한 20분 이후에는 완전히 디벨롭된 구조들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향성들을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요 파란색 스케터드 심볼로 지금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샘플들을 각각 모두 다 이제 동일한 230도 정도의 온도에서 약 12시간 정도 열 처리를 하게 되면은 다 원래의 평형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에드캐스트드 상태, 그러니까 솔벤트 처리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와 그다음에 구조가 완전히 발달된 상태에 대한 엑스레이 스케터링 데이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봤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거는 솔벤트를 전혀 처리하지 않은 나노 구조체의 사이즈가 대략 한 65나노 정도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솔벤트 처리를 한 경우는 대략 한 70
5나노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게 되고 이걸 다시 열처리를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사이즈가 커져서 87나노 정도의 사이즈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스트럭처의 그 익스펜전에 대한 그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존까지는 이제 파셜 세그레게이션 프로세스라는 이론이 이제 주로 이제 이게 정설이다라고 하는 메커니즘으로 제안이 되어왔습니다. 결국에는 솔벤트 어닐링을 했을 때 블라코 폴리머 시스템에 솔벤트가 이제 추가가 되게 되고 그에 따라서 향분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다시 솔벤트가 제거가 되는 과정에서 고분자 사슬들이 일종의 이제 수축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또한 고분자의 A 컴포넌트와 B 컴포넌트 다시 말하면은 라멜라 구조를 구성을 하는 A 도메인과 B 서브 도메인 간의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디퓨즈하게 발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때문에 도메인 사이즈가 굉장히 수축을 하게 되고요. 다시 열 처리를 하게 되면은 A 컴포넌트와 B 컴포넌트 간의 그 리펄시브 인터랙션이 평행 상태에 도달하고 기존의 솔벤트 어닐링 시스템보다 훨씬 더 큰 반발력을 가지기 때문에 라멜라 구도가 이렇게 증가를 한다는 것을 이제 기존 모델에서는 제시를 해왔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실제 실험을 해보면서 관찰했던 중요한 특성이 뭐였냐면은 솔벤트 어닐링을 한 시료의 스캐터링 인텐시티와 그다음에 열 처리를 한 샘플의 스캐터링 인텐시티가 굉장히 많이 뭐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파셜 세그레게이션 이론에 따르면은 결국에는 A 도메인과 B 도메인 간의 일렉트로네스티 콘트라스트의 최대치는 사실 바뀌지 않아야만 정상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저희가 실제 실험에서 관찰된 이런 이론, 그러니까 기존 이론으로는 실제 실험에서 관찰된 이런 스캐터링 인텐시티의 증가분을 설명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고요. 결국에는 이런 증가분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일렉트로네스티가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 메커니즘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제 규명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정밀한 분석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먼저 기존 이론에서 이제 과연 일렉트로네스티 콘트라스트가 동일하고 여러 가지 도메인 사이즈라든지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바뀌었을 때 스캐터링 파라미터 실제로 얼마나 바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저희가 해봤고요. 그런 시뮬레이션을 해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스캐터링 이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이제 파라크리스탈 라멜라 모델이라는 것을 이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스캐터링 인텐시티 자체는 스캐터링 일으키는 볼륨, 그러니까 넘버 오브 파티클에 디펜던트 하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A 도메인과 B 도메인 간의 콘트라스트의 제곱에 비례를 하고 그다음에 폼 팩터와 스트럭처 팩터에 디펜던트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폼 팩터는 라멜라 구조의 사이즈나 아니면 모양에 대한 디펜던트한 함수고 스트럭처 팩터는 이 라멜라들이 어떤 패킹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디펜던트한 함수인데요. 결국에는 저희가 여기서 바꿔줄 수 있는 파라미터는 라멜라와 라멜라 사이의 디스턴스와 그다음에 서브레이어의 티크니스 그리고 볼륨 프랙션 라멜라들이 얼마나 쌓였는지 대한 스태킹에 대한 넘버들을 저희가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 라멜라의 티크니스나 디스페이싱은 앞서 특정을 했던 그레이징 인스턴스 결과에서 저희가 파라미터화해서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실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들을 지금 집어넣어 봤고요. 그 다음에 스태킹되어 있는 라멜라의 레이어 수는 이제 저희가 관찰한 AFM 이미지 상에서 봤을 때 디펙트 덴시티, 그러니까 라멜라와 라멜라가 끊겨져 있는 공간의 그 디펙의 개수를 분석을 하게 되면은 전체 시스템의 라멜라의 개수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를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분석을 하게 되면 대략 한 200개 정도의 레이어가 평균적으로 쌓여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넘버 오브 레이어는 200이라는 것을 고정을 해서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결국에 폼 팩터나 스트럭처 팩터가 어느 정도 변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시뮬레이션 결과상에서는 인텐시티가 20%밖에 증가할 수 없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말은 폼 팩터나 스트럭처 팩터와 무관하게 일렉트로네스 콘트라스트에 뭔가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고요. 또 하나 기존 그 파셜 세그레게이션 프로세스에서 제안을 했던 것은 결국에는 이 라멜라 서브레이어와 서브레이어 사이의 인터페이셜 위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디퓨즈했다가 다시 샤프하게 변했을 거다라는 것을 제안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런 인터페이스에 대한 디퓨즈한 티크니스가 얼마나 변했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포로드 어널리시스라는 것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광각 스케일에서의 엑스레이 스캐터링을 다음과 같이 이제 포로드 로우와 이제 봉크 메서드를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 인터페셜 위스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당연히 이제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그 솔벤트 어닐링을 한 것과 그 다음에 서멀 처리를 추가로 한 것에
그 인터페셜 위스를 비교를 해보면 거의 크게 변화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기존 파셜 세그리게이션 프로세스에서 제안을 하는 인터페셜 위스의 변화도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실제로 이런 일렉트로넥티가 증가를 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스케터링 데이터를 베이스로 해서 일렉트로넥티 프로를 계산해 보면은 서머 어닐링한 경우가 약 2배 정도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실제 이런 실험적인 데이터와 계산적인 그러니까 스케터링 결과와 계산을 통해서 나온 결과들이 실제 실험 결과와 일치를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SEM 그러니까 PS 블록 오브 폴리머 필름을 리액티브 아이온 에칭을 해봤습니다. 이 말은 리액티브 아이온 에칭을 했을 경우에 PS와 PMMA가 식각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콘트라스트를 가졌다면은 저렇게 이제 동일한 그 에칭 콘트라스트를 가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 솔벤트 어닐링 같은 경우에는 일렉트로넥티 콘트라스트가 낮기 때문에 에칭을 하더라도 굉장히 이런 라인의 클리어리티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써멀 처리를 한 경우에는 솔벤트에 대비해서 훨씬 더 클리어한 패턴들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각각의 도메인을 구성을 하는 A 도메인과 B 도메인 간의 일렉트론 덴시티가 감소한 이유가 결국에는 케미컬 컴포지션에 의한 차이일 거다라는 점을 시사를 하게 되고요. 이러한 점이 정말 맞는지 실제로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나노아열이라는 기법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연구소에 이제 CBD 인프라레드 스펙트로스코피 빔라인 있는 장비를 사용을 했고요. 나노AR 기법은 이제 원리는 간단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AFM을 측정을 하면서 각각의 웨이브 넘버에 해당하는 레이저 소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실제 AFM에 의해서 관찰되는 몰폴로지를 케미컬 컴포지션에 대비한 이미지들로 변환을 할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제 PS나 PMMA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이제 캐릭터리스틱한 이제 웨이브 넘버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웨이브 넘버로 이제 측정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AFM 이미지에서는 이제 라멜라 구조에 의한 서피스 몰폴로지가 관찰이 되고요. PMMA 시그널, 그러니까 웨이브 넘버로 이제 변환을 한 케미컬 컴포지션도 이제 AFM 이미지와 굉장히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고, 마찬가지로 PS에 해당하는 것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 하얀색 원을 이제 잘 관찰해 보시면은 PMMA와 PS 이미지가 완전히 그러니까 인버스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두 개의 이미지를 완전히 머징을 시키면은 일종의 케미컬 매핑을 할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실제로 솔벤트 어닐링 한 것과 그다음에 써멀 처리를 추가로 한 데이터들을 다음과 같이 이제 머징을 해서 관찰을 해보게 되면은 써멀 한 경우에는 굉장히 클리어한 라멜라 패턴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지만 솔벤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끊어진 영역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에 저희가 실제로 이제 몰폴로지 상으로는 굉장히 퓨어한 도메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아이들이 결국에는 굉장히 인호모지니어스하게 인터믹스된 아이들을 포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시사하고 있고요. 이러한 결과들을 조금 더 이제 정량적으로 분석을 해보기 위해서 나노아이어를 통해서 이제 얻어진 이미지들을 다음과 같이 이제 업소션 베이스드로 한 시그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패턴을 이제 인트라 도메인에서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값과 그러니까 그다음에 인터 도메인 간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값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제 인터 도메인 간의 그 시그널들에 대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값을 분석을 하게 되면은 각각의 도메인에서 얼마나 케미컬 컴포지션이 포화하기 그러니까 호모지니어스하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는데요. 솔벤트에서 써머를 했을 경우에 다음과 같이 그 스탠다드 데비에이션까지 크게 증가를 했다는 얘기는 A 도메인과 B 도메인 간의 콘트라스트가 아주 크게 변화를 해서 변화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결국에는 솔벤트인 경우에는 굉장히 인호모니저스한 도메인, 그러니까 뭔가 믹스되어 있는 도메인을 가지지만 서멀 어닐링을 함에 따라서 얘네들이 전부 다 이제 퓨어하게 변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도메인 내부에서 지금 여기서 보시는 건 이제 PMMA 도메인 내부에서의 시그널들을 내부에서의 시그널들을 이제 수집을 해가지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값을 분석을 해본 건데 결국에는 솔벤트 어닐링 한 경우에는 이제 이런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값이 굉장히 크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에는 솔벤트 어닐링한 아이들의 도메인 내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PS와 PMMA들의 플럭추에이션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엑스레이 스캐터링 결과와 인프라레드 스펙트로스코피 결과를 결합을 하게 되면은 솔벤트 어닐링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해왔듯이 뭐 도메인 체인의 실링크나 뭐 디퓨즈 인터페이스 현상이 있는 게 아니라 도메인 안에 인터믹스된 리전이 있고 이게 서머 어닐링하면서
세그리게이션이 완전하게 이제 일어나 평행 상태로 변화하게 됨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이제 필요한 도메인들로 변화를 하는 거다라는 것을 저희가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영주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예, 테크니컬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삭스 실험을 할 때 네. 시편에 실제 그 추가되는 그 엑스레이가 시편에 추가되는 두께는 어느 정도가 되나요? 지금 일단은 저희가 이 실험을 할 때는 모든 시루의 사이즈와 두께는 다 동일하게 했고요. 실제 시루의 두께는 110나노 정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을 할 때, 물론 이제 에너지에 따른 페네트레이션 디펜던스는 좀 있지만, 실제 실험 앵글은 입사각은 0.12도 정도로 했고, 이때 저희가 계산을 하기로는 200나노, 250나노 이상 페네트레이션 뎁스를 가지는 걸로 계산을 했습니다. 예. 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아, 그러면은 제가 다른 한 가지 네.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 발표에서는 이제 주로 폴리머 관련된 GI-SAXS 실험에 대해서만 발표를 해주셨는데, 네. 최근에 그 유삭스 빈라인에서 했었던 다른 연구 결과나 혹은 다른 연구 방향에 대해서 혹시 간단하게 소개시켜 주실 게 있으면은 약간의 시간을 할애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 네.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각각의 최근 그러니까 새롭다는 연구를 설명해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게 분야별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워낙 여러 바이오 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유기재료, 무기재료 하시는 분들도 오시는데 최근에 기억에 남는 거는 뭐 최근에 회사, 그러니까 인더스트리얼 샘플의 트렌드를 설명을 드리면은 최근에는 이제 유연성 기판을 많이 연구를 하기 시작하셨고요. 특히나 이제 이런 유연성 기판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현상에 따른 고분자들의 이제 체인의 변화라든지 아니면은 그 유연성 기판의 모듈러스를 더 높이기 위해서 파티클 같은 것들을 도입을 하게 되는데 그런 파티클들이 어떻게 분산되어 있는지 이런 분산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서 많이 연구를 수행을 하고 계시고요. 사실 최근에 삭스 빔라인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한 70, 80% 정도는 대부분 솔라셀 유기 전자 재료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싱크로트론 베이스라기보다는 사실 XRD를 하시는 분들이 가까우신데 대부분 하시는 것들은 이제 결국에는 결정 구조의 배양이라든지 이런 배양에 따른 전기적인 특성의 차이들을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2차전지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다양한 재료들을 가져오시기 때문에 결국에 충전과 방전 과정에 따른 뭐 이제 결정 구조들의 차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확인하고 계십니다. 이 삭스 실험은 시간분해 실험하고 연결을 할수 있나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삭스 스케트링은 이 스몰 앵글 스케트링은 네. 타임 유적 스케트링 실험하고 네. 결합해서 어떤 시간을 뽑을 수 있나요? 네, 기본적으로는 뭐 XPCS 같은 실험이 있기 때문에 원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예, 저희도 하려면은 뭐 충분히 실험 셋업은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솔직히 얘기 드리면은 이제 그런 실험을 원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수요가 있어야 저희도 이제 이런 실험을 해보자고 얘기를 드릴 건데 실제로 저희 쪽에 이제 워낙 기존의 유기재료나 이제 고분자를 하시는 분들이 워낙 강세셔서 저희들도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아직까지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폴리머 재료를 가지고 X선을 조사하면 네. 그로 인한 폴리머 화학적 조성이나 구조의 변화, 그러니까 빔 데미지가 없나요? 빔 데미지 현상은 예,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사실 아마 그 2차전지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익숙하실 건데 무기물이라고 하더라도 빔을 막 오랜 장시간 맞게 되면은 빔 데미지 현상이 분명히 있고요. 이런 특히나 PSPMA 같은 경우에는
PS보다는 PMMA 쪽이 훨씬 더 이제 포톤에 취약한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빔 데미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인시추 실험을 할 때는 좀 더 트리키한 방법들이 요구되기도 하는데 이 실험 같은 경우는 인시추 형태로 진행을 하지는 않았고요. 특히나 PSPMMA는 저희가 테스트를 했을 때 한 2분 정도 노출이 되게 되면은 빔의 데미지를 막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좋은 발표를 해주신 안영주 박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시고 막스 플랑크 연구소 그리고 키에리를 거쳐 현재는 충북대학교 재료과의 교수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인시추 오퍼란도 싱크트론 베이스드 엑스레이 테크닉 포 세라믹 일렉트로케미칼 셀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충북대 주종훈입니다. 저는 사실 가속기를 하시하게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전 기본적으로 세라믹 기반의 그러한 전기화학 셀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 기초나 펀더멘탈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싱크로트론 결과가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저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금 메인이 발표하는 분야가 이제 수소 연료전지 분야이기 때문에 연료연지 왜 필요하고 그다음에 연료연지 종류에 대해서 또는 어떤 연구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현재 수소 경제에 대해서 정부나 또는 모든 그런 사회에서 전폭적인 그런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수소 경제는 지난 그 탄소 사회에서 지구 온난화나 또는 기후 변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그 수소 기반의 그 경제에 대한 개념이고요. 수소 생산부터 저장, 활용까지 전반적으로 모든 에너지원을 궁극적으로는 수소로 사용하는 게 앞으로의 그러한 발전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수소 소스가 현재로서는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 현재는 수소 소스가 하이드로카본, 즉 석탄이나 석유 기반의 그러한 수소를 생산하고 있는데 미래의 에너지원은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수소 생산부터 운송, 이용까지 현재 연구가 활발히 지속되고 있고요. 특히 이용 중에서는 연료전지가 가장 핵심인 그러한 디바이스가 되겠습니다. 연료연지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차 연지는 기본적으로는 저장된 에너지를 소모해 버리는 개념이 1차 전지고요. 건전지가 되겠죠. 그럼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 즉 충방전이 가능한 그러한 전지를 2차 전지라 합니다. 3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연료연지인데요. 계속해서 연료하고 산화제가 공급되면 지속적으로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기가 나오는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사실 말하면 이제 이게 전지라는 개념은 아니죠. 왜냐하면 전지 같은 경우는 전하를 담는 그러한 이미지, 그러한 뜻인데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전하를 담는 개념이 아니라 지속해서 발전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전지라는 표현이 100% 맞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연료전지는 그 연료가 갖고 있는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그런 장치고 보시면 일단 이 전해질 사이에 그 캐소드 아노드가 있고요. 수소를 넣어주면
그 양단의 수학 분업 때문에 전해질로는 프로톤이 움직이고 또는 그 밖으로는 전자가 움직여서 전기를 발생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중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가장 많이 알려진 풍력하고 태양광이 비교해 보면 열로엔지가 보통 가동률이 이제 이상,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100%고요. 물론 이제 이거 90%라는 이유는 그 수리나 뭐 중간 그런 것 때문에 그 가동률이 다른 풍력과 태양광에 비해서 훨씬 높은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설치 면적 기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1메가와트를 얻으려면 태양광 패널이 이만큼 필요하고 같은 1메가와트를 얻으려면 이게 이제 연료연제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태양이나 그런 풍력의 소스가 부족하고 특히 이제 이러한 땅값 문제 같은 걸 고려해 봤을 때 연료연제가 다른 신재생 에너지보다 훨씬 더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료연제는 다양하게 종류에 따라서 소재에 특히 전해질 소재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분이 됩니다. 현재 가장 많이 연구되어 있는 게 그 고분자 연료연제하고 그 다음에 고체 산화물 연료연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특히 이제 이게 그 고분자 연료연제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 들어가고 있는 연료연제가 되겠고요. 현재 제가 가장 활발히 연구하고 있는 건 이제 고체 산화물 즉 세라믹 기반의 연료연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분자 연료연제는 전해질이 고분자이고요. 또 가볍고 작동 온도가 100도 미만이기 때문에 모바일용 또는 그 자동차용으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이 세라믹 기반 연료연제는 일단 캐소드 애노드 일렉트로라이트 다 세라믹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동 온도가 대략 600도에서 800도 사이이기 때문에 발전 효율이 제일 높아서 특히 대량 발전 또는 선박용 또는 발전용 대용 발전용으로 현재 많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제 제가 연구하고 있는 고체 산화물 연료연제 즉 세라믹 연료연제의 간단한 작동 원리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전해질이고요. 여기 이제 캐소드가 애노드입니다. 이쪽에 이제 수소를 넣어주면 이거는 이제 그 세라믹 연료연제이기 때문에 프로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산소 이온이 움직입니다. 이쪽에 수소를 넣어주면 이쪽은 이제 기본적으로 산소 이온이 산소가 적은 거고 이쪽 산소가 많기 때문에 전해질 양단에 산소 구동력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산소 이온이 움직이려고 하는 거고 밖으로는 전자가 돌기 때문에 이렇게 그 세라믹임에도 불구하고 고온에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복합발전이나 가정용, 건물용 연료연제 시스템으로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요. 현재 발전소나 데이터 처리 장치에 필요한 그러한 독립 전원용으로 현재 깔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제가 동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 때 동영상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고분자 연료연제 같은 경우는 작동 온도가 상온이기 때문에 잘 보일 수 있는데 특히 SUPC 같은 경우는 작동 온도가 7, 800도이기 때문에 실제 그 구동 모습을 보여주기가 힘들어서 제가 대학원 때 만들었거든요. 동영상 보시면 이게 지금 세라믹 연료연제 세라믹이고요. 지금 이제 토치로 이제 불을 가하는 거죠. 불을 가하면 돌아갑니다. 맞죠? 여기서 아마 신기하셔야 되는데 이게 보면 연료연지는 연료 공급되어야 되잖아요. 지금 딱 보면 열만 공급되는 것 같은데 보시면 열하고 연료가 같이 공급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부탄가스나 메탄가스가 타면 100% 산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타면서 이제 CO하고 수소가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열하고 연료가 같이 공급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세라믹이기 때문에 이렇게 열을 가해도 7, 800도 가해도 타지가 않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대학원 때 뭐를 만들어서 상도 받았는데 이게 이제 그 SUPC 시스템을 간단히 보여주는 그러한 그림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주제로 돌아가면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SUPC 작동 원리는 한쪽에는 수소를 연료를 넣어주고 한쪽은 이제 에어를 넣어주면 산소 분압 차이에서 산소 이온이 움직이고 이렇게 전자가 밖으로 돌아서 우리가 전기를 얻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세라믹에서 산소 이온 전도성을 갖는 그런 이유는 뭐냐면 이게 옥사이드거든요. 세라믹 산화물이 옥사이드이기 때문에 옥사이드에서 이렇게 옥전 베이컨시가 있으면 산소 이온이 격자 안에 옥전 베이컨시를 따라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세라믹에서 산소 이온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세라믹 옥사이드에서 그 물질이 산소 이온 전도성을 갖는 원리이고요. 그래서 산소 베이컨시를 만들어주면 이렇게 모바일한 산소 이온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고온에서 세라믹이 이온 전도성을 갖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전극 개발이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면 그 전해질과 전극 반응에 있어서 특히 SUPC 같은 경우는 전극 반응이 느립니다. 그래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 산소 환원 반응을 향상시켜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PEM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보시면 산소가 흡착돼서 디소시션 되고 그러니까 인코퍼레이션 되는 그런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그 연료전지 특히 세라믹 SUPC 연료전지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한 실험은 뭐였냐면 기본적으로 그 가장 간단하게 전해질은 그러니까 SUPC는 전해질하고 캐소드 애노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보시면 전해질보다 전극의 그러한 성능의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훨씬 큽니다.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온도가 내려갈수록 이러한 전극 반응이 훨씬 더 느리기 때문에 도미넌트한 반응인 거죠. 지금 작동 온도가 SUPC 같은 경우는 8,900도 되는데 너무 온도가 높아버리면 SUPC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으면 효율이 좋긴 한데 주변 그런 장치들이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인터커넥터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인리스 스틸이기 때문에 8,900도 이상이면은 일단 가장 큰 문제가 그 장기 안정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SUPC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작동 온도를 낮출 수 있을까? 그래서 최종 뭐 물론 재료만 다르겠지만 대략 한 600도 정도에서 작동을 하면 훨씬 더 안정적인 그러한 SUPC 구동 조건이 되겠다라고 이제 목표를 잡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작동 온도를 낮추면 전해질보다 전극의 그런 액티베이션 에너지 즉 반응에 대한 액티베이션이 크기 때문에 전극 반응이 훨씬 더 커져서 성능 저하가 엄청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극의 그 전극 성능에 대한 그러한 그 향상을 시키려면 메커니즘에 대한 그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여기 보시면 산소 환원 반응이 뭐 간단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기 보시면 산소가 흡착하고 서피스가 이제 그다음에 산소가 디소시에이션 되고 그다음에 인코퍼레이션 되는 그런 다양한 반응들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반응이 아직도 레이트 디터민 스텝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규명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 표면에 어떠한 산소가 붙어 있는지 또는 어떠한 그 이온들 또는 흡착종들이 붙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보시면 시뮬레이션 데이터거든요. 어떤 피오토에 따라서 그 서피스 커버리지를 계산한 건데 다양한 산소 흡착종들이 이렇게 존재할 것이다라고 이제 계산을 하고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지만 실제 어떻게 존재하고 있고 또는 작동 환경에서 어떻게 그러한 산소 이온 흡착종들이 바뀐지에 대해서는 디텍션을 못하고 있고 실제로도 계속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어떻게 분포되고 있는지 또는 작동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그런 산소 이온 흡착종들이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모르고 있는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산소가 여기 특히 이제 산소의 그 환원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산소가 흡착돼서 디소시에이션 되고 인코퍼레이션 되는 아주 간단한 반응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그러한 그 제한되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떠한 반응들이 실제 SUPC 캐소드에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여전히 모르고 있고 많은 연구자들이 이러한 산소 환원 반응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멤브레인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로 보통 이제 SUPC 캐소드 같은 경우는 페롭스카이트 소재를 쓰고 있는데요. ABO3에 보시면 산소의 그 기체 분자가 표면에 흡착하고 디소시에이션 되고 인코퍼레이션 되는 이러한 다양한 반응들에 있어서 어떠한 반응들이 또는 소재마다 이러한 흡착 반응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러한 소재에 따른 흡착 반응 또는 그 캐소드의 반응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여전히 많은
난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면 연구되고 있는 SFC 캐소드의 소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건 페롭스카이트 구조인데 보시다시피 뭐 란산 LS, 란산 스트론튬 코발트 옥사이드, 란산 스트론튬 아이언 코발트 옥사이드 등 다양하게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요. 이건 보통 보시면 여러분들 그 리튬 배터리의 캐소드 물질과 조성은 뭐 다르긴 하지만 뭐 대동소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보시면 굉장히 다양하게 조성을 바꿔감에 따라서 캐소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메인은 뭐냐면 이러한 ABO3에서 이러한 트랜지션 메탈을 바꿈에 따라서 전기의 전자의 흡착 구조라든가 또는 옥시전 베이컨시의 양이라든가 그러한 소재에 대한 특성들을 바꿈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SFC의 캐소드 성능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또는 궁극적으로 상용화에 가까운 소재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실제 SFC 셀을 이제 SM 이미지로 보는 건데요. 보시면 여기 전해질이고요. 여기 이제 전극입니다. 전해질은 가스가 통과하면 안 되기 때문에 댄스한 구조인 거고 이 전극은 옥시전이 잘 확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포러스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실제 SM 이미지를 보면 포러스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 이제 임피던스 스펙트로스코피인데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저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건 보통 작동 온도가 여기 보시면 700도에서 800도 사이인데 이 보시면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 임피던스 스펙트를 보면 저항이 더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SFC의 가장 큰 그 단점 중에 하나가 장기적 안정성이거든요. 보통 SFC가 발전에 들어가려면 최소한 10년 정도는 보증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게 가장 어렵습니다. 좀 약간 난제가 뭐냐면 연료전지가 자동차든 또는 보일러든 또 발전용에 들어가려면 최소 3만 시간 이상 또는 15년 이상, 10년 이상 개런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만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가장 그게 큰 이슈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열화 메커니즘이라든가 새로운 소재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인 거겠죠. 이거 보시면 이제 계속해서 시간에 따라서 저항이 증가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증가되는 원인에 대해서 다양하게 있는데 이건 이제 TM 이미지인데 보시다시피 전극과 전해질에 대한 원치 않는 세컨드 페이즈가 생긴다든가 또는 표면에 보시면 이러한 다양한 석출물들이 생겨서 원치 않는 그러한 표면에 석출물들이 생겨서 우리가 그 열화 메커니즘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어떠한 페롭스카이트의 어떤 구조가 있는데 시간에 따라서 이러한 우리가 원치 않는 세컨드 페이즈들이 표면에 석출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열화 메커니즘이 이러한 우리가 원치 않는 석출물 때문에 그렇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럼 우리가 이러한 열화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석 툴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STM, AFM, XRD, TEM, SIMS, OG-Electron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분석 툴을 이용해서 이런 전극에 대한 열화 메커니즘 또는 반응 메커니즘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간단하게 제가 가속기를 이용해서 사용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 가속기 데이터 같은 경우는 베시에서 배를 독일에 있을 때 베시에서 실험을 했고요. 사실 저는 가속기를 능숙하게 사용한 많이 사용하지 않았었는데 독일에서 이제 저는 독일의 막스 플랑크에 있으면서 SFC 캐소드에 대해서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싶다 하니까 이제 제가 혼자 베시에 그 어플라이를 했고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그때만 해도 독일에서 찍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어려운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이프레셔 XPS가 지금 구축되어 있다고 제가 알려고 있는데요. 보시면 일단 온도가 하이 템퍼러처 500도까지 올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이어스도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시추 오페란도를 보려면 어떤 바이어스에 따라서 표면의 구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온도도 올려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바이어스도 가야 되는 거고 당연히 이제 옥시전 환경이기 때문에 하이프레셔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기존 컨벤셔널 XPS 같은 경우는 백큐 컨디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소 분위기에서의 그러한 작동 환경을 찍을 수 없고 더 중요한 거는 바이어스를 가할 수 있는 환경이 그때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유저 그 사이언티스트와 어떻게 하면 바이어스를 가할 수 있을까 또는 또 온도까지 올려야 되면서 어떻게 하면 온도를 올릴 수 있을까 해서 계속해서 그 사이언티스트 빔나인 사이언티스트와 같이
디스커션 하면서 어떻게 실험을 구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실험 구현하고 빈타임을 한번 받으면 일주일밖에 못 받는데 그 전에 이제 계속 그 구현하다가 사실 실험하는데 3년 걸렸습니다. 1, 2년은 이게 그냥 그러니까 제가 저 목표는 뭐냐면 고온에서 산소 분해기 하에서 또 바이어스를 걸어주면서 어떠한 표면에 대한 오퍼랜도의 특성을 보려고 했는데 이게 다 아시다시피 빔타임 잡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한번 받은 다음에 금방금방 이게 찍히는 게 아니어서 원하는 그런 실험이 아니어서 컨벤셔널하게 이렇게 찍는 시스템이 아니어서 3년 정도 그 데이터를 얻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속기를 사용하면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인 그러한 울트라 하이베큐움 XPS가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작동 환경과 비슷한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SFC를 우리가 구동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온도도 자유롭게 뭐 물론 이거는 뭐 가속기뿐만 아니라 딴 것도 올릴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하이프레셔 XPS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SFC 구동 환경에서 비슷한 환경에서 우리가 전극의 그런 메커니즘 분석이라든가 소재 분석이 가능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 샘플인데요. 보시면 여기 이제 이게 사실 SFC 같은 경우는 캐소드하고 애노드가 반대 면에 있거든요. 이렇게 전해질이 있으면 반대편은 캐소드, 맞은편은 애노드인데 실제 그렇게 작동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어떠한 바이어스를 걸 수 있는 환경이라든가 그런 게 마땅치 않아서 아이디어 낸 게 한 면에 한쪽은 캐소드 한쪽은 애노드를 설치해서 이건 빔라인 사이언티스트와 같이 상의해가지고 새로운 구조를 이용해서 바이어스를 걸 수 있는 그런 셀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보통의 경우는 이제 양단에 캐소드와 애노드가 있는데 이거는 한쪽은 캐소드 한쪽은 애노드 개념으로 해서 우리가 바이어스에 따라서 이렇게 실험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워킹 일렉트로드인데 바이어스 가하면 이렇게 뿌얘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바이어스를 가하면 그 트랜스미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수가 변하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 이제 제대로 이게 바이어스가 걸렸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바이어스 걸리는 것만 해도 며칠씩 걸렸거든요. 이게 제대로 잘 안 걸리더라고요. 왜냐면 와이어 뽑아가지고 100개만 뭐 이렇게 와이어 뽑고 바이어스 제대로 걸리는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컨택 문제라든가 또는 시편을 올렸을 때 사물에서는 괜찮다가 온도를 올리면 이게 또 컨택이 안 좋아져서 다시 커런트를 못 걸면 다시 또 내렸다가 뭐 그러한 다양한 돌발 조건 때문에 제대로 측정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것도 이제 옥션 그 스펙트럴을 본 거고요. 그 다양한 샘플 뭐 이거 다양하게 샘플을 만들어서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옥션에 대한 흡착이 바뀌는지 가속기가 장점 뭐냐면 그 인풋 엑스레이 에너지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뎁스를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페롭스카이트 LSC 란센스톤 코발트 기반의 전극에 대해서 뎁스별로 어떠한 다양한 옥션 흡착종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항상 그 옥션을 보려고 하면 보통 OH 하이드록사이드기가 보통 6, 700도까지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옥션에 대한 분석을 방해할 수 있는 그런 OH 기들에 대한 정보도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바이어스를 가한 데이터인데요. 보시면 이제 캐소딕 바이어스 즉 산소 환원 반응 또는 애노딕 바이어스 산소 산화 반응에 대한 그러한 캐소딕 바이어스에 따라서 옥시전에 대한 흡착종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는 소재마다 어떻게 그러한 코발트나 또는 F의 양에 따라서 어떻게 옥시전 흡착종 또는 바이어스에 따른 그러한 반응 메커니즘 어떤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실험을 하였습니다. 이건 이제 양이온 데이터고요. 란사인 스톤트 코발트 옥사이드에서 옥션뿐만 아니라 케타이온들이 어떻게 실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했었고요. 제가 지금 이제 논문 준비 중에 있는데 제가 확인한 거는 일단 양이온들은 잘 움직이지 않고 일단 하이드록사이드하고 특히 이제 트랜스메탈이 또한 산소 환원 반응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미국 데이터인데 마찬가지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페롭스카이트를 봤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시리아 옥사이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해진 소재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그런 SFP 소재들을 이용해서 보시면
어떤 인시추로 어떠한 이거는 이제 애노드 분위기입니다. 저는 이제 캐소드를 봤고요. 캐소드는 산소를 넣는 거고 애노드는 수소를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산소 분위기에서 산소 분압 또는 소재에 따라서 어떻게 산소 환원 반응이 바뀌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애노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소를 넣음에 따라서 그 다양한 그런 물질들이 어떻게 산화가가 바뀌는지 또는 어떻게 실제 오페란도 그러니까 오퍼레이션 조건에서 다양한 소재들이 가수가 바뀌어서 실제 반응 메커니즘이 바뀐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데이터를 간단히 보여드린 겁니다. 여기 마지막인데 저는 사실 결론을 제가 그 요청을 받았을 때 자기 데이터보다는 이 가속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해서 간단히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제가 유저로서 바라는 거는 사실 일상적인 평범한 그런 그 산소를 아니, 평범하게 찍는 모드도 중요하지만 약간 더 어려운 그냥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이게 그 사이언티스트가 처음 찍어보는 거였거든요. 좀 어렵거나 또는 평범하지 않는 그러한 시편에 대해서도 다양한 접근이 가능한 그러한 가속기가 운영이 되면 좀 창의적이고 또는 남들이 적용해보지 못한 그런 실험이 가능한 그런 오창 광산 가속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종훈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시간이 남아있는 관계로 간단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네, 정범규 박사님. 예, 발표 감사드립니다. 예. 저 아까 결과들 보니까 대시에서 찍으신 거 예. 온도를 한 300도로 예. 하셨더라고요. 예. 예. 아까 SFC 통상적인 예. 희망 작동 온도가 거의 예. 600도 정도라고 예. 했는데 예.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좋은 질문. 원래는 600도에서 찍는 목표였는데 이게 와이어를 뽑은 상태에서 600도까지 올라가면 이 와이어가 이렇게 컨택이 안 되더라고요. 컨택이 안 돼서 지금 300도까지밖에 못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실험을 완벽히 못한 거죠. 근데 셋업상 그러니까 셋업상이 문제인 거죠. 셋업상이 이제 저희는 이제 와이어가 아니라 와이어를 컨택한 게 아니라 어떠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와이어 말고 다른 컨택을 했는데 이게 이제 금속 같은 경우는 온도가 올라가면 열팽창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편 홀더와 뭐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400도가 넘어가면 컨택이 불안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커런트를 딱 주면 거기에 맞게 볼트지 쫙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막 커런트에 따라서 볼트지가 흔들리는 구간이 있어서 그게 안정적인 온도가 300도를 찍었고요. 그래서 이제 600도, 700도 찍으려고 했는데 예,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마무리 못 찍고 이제 300도 데이터만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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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사실 제가 한국에 와서는 가속기를 못 찍었거든요. 예. 독일에 있을 때만 찍었고 그래서 제가 독일에 있을 때는 우리 제가 이야기로는 포항에 그 인시추 하이프레셔 XPS가 구성이 안 됐다고 하는데 지금 보신 발표 자료 보시면 정범규 박사님이 실험하고 계시는데 작년에 세웠댔나요? 작년에 3년 전 됐네요. 그래서 예. 지금 제가 2, 3년 전에 세업된 거를 들었긴 들었는데 첫 번째 답은 사실 상용화된 재료는 지금 알려져 있는 게 이제 LSM 기반의 소재가 알려져 있지만 여전히 그게 상용화에는 못 미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지난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년 정도 개런티를 해야 되는데 10년 정도의 그러한 안정적인 소재는 아직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직 개발되어 안 돼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소재를 개발함에 있어서 가속기가 이제 전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제 세라믹 하는 사람인데 항상 익스시츠로 보는 게 그 데이터가 제일 많아서 익스시츠로 보면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오퍼레이션 상태에서 어떤 메커니즘을 규명을 하면 새로운 소재를 개발할 때 훨씬 더 적극적으로 또는 또 혁신적인 그런 소재 개발이 가능할 거라고 믿고요. 항상 제가 XPS나 다른 뭐 XRD를 찍으면 보통 전극 같은 경우는 극 서피스에 대한 그 구조가 중요한데 온도를 내리고 또는 그 내리고 빼는 순간 자체에서 서피스가 변해버리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대기 중에는 물이 있고 또는 항상 오염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인시추 환경 또는 오퍼레이션 환경이 아니면 진짜 실제 일어난 그런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부족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소재 개발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한 게 해결이 되고 계속해서 빔9을 하시는 사이언티스트들과 소재하시는 분 또는 전개역 하시는 분들 계속 융합해서 새로운 그러한 특정 방법, 기법이나 모델을 계속 개발하면 우리나라가 그런 SUFC나 또 연료전지 또는 에너지 그런 디바이스에서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는 데 있어 훨씬 더 강국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해질 물성에 네. 그 온도 의존성은 어떻게 되나요? 아,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산소 이온이 움직인 거기 때문에 호핑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도도는 크게 두 가지로 팩터가 있는데 하나는 컨센트레이션이고 하나는 모빌리티인데 일단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컨센트레이션은 거의 그대로지만 모빌리티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러한 전해질 같은 경우는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산소 이온 전도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성능이 좋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너무 올려버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변 그런 장치들이 열화되기 때문에 적정한 온도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네, 그러한 트랜스포트 특성은 좋아집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여러 특성이 취약해지는 거죠. 예. 예, 예.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온도를 올리면 뭐 성능이 좋아지는 건 맞고요. 근데 무작정 올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능보다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화 특성이 열화가 빨리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모순인데요. 이게 소재 개발하시는 분들은 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텐데 이게 보시면 이게 어떤 옥사이드가 옥션 트랜스포터가 좋으려면 이렇게 베이컨 시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재를 개발할 때 옥션 베이컨 시 만들게 개발을 하면 특성은 좋습니다. 근데 베이컨시가 많다는 거는 소재가 불안정하다는 뜻이거든요. 몸에 디펙트가 많다는 거는 트랜스포트 특성이 좋긴 하지만 기계적 또는 화학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장기적 안정성이 떨어져서 항상 그거에 대한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어서 소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둘 다 만족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런 특히 SUFC에서는 산소 이온 트랜스포트가 좋으면 베이컨시를 많이 만든 거기 때문에 특성은 좋아지지만 다른 열화 특성이나 기계적 안정성이나 화학적 안정성이 떨어지는 거는 뭐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이해한 다음에 조건에 맞게 개발하는 게 우리 소재하는 사람들의 그 임무인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질문 없으시면은 주종원 교수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나노 소재 세션 두 번째 파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사는 류혜진 박사님이십니다. 류혜진 박사님은 뉴욕 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시고 ALS에서 포스닥 연구원 생활을 하신 후 현재 KIST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Angle Resolved Photoemission Spectroscopy for Two-Dimensional Van der Waals Materials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유혜진입니다. 먼저 이렇게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국제 컨퍼런스에 초청을 해주시고 저희 제가 쓰고 있는 연구 툴하고 관련된 연구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오가나이저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Angle Resolved Photoemission Spectroscopy라는 이 ARPES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저희가 많이 다루고 있는 Two-Dimensional Van der Waals Material, 이거는 이제 나노 소재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나노 소재를 어떻게 연구하는지 그러한 방법과 또 이 최근 이러한 2차원 물질에 관한 연구 결과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간단히 이제 인트로덕션으로 2차원 반데르발스 물질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 나노 소재를 연구하는 툴인 Angle Resolved Photoemission Spectroscopy라는 이런 ARPES라는 장비에 대해서 네, 간단히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 장비는 기본적으로 싱크로트론에 연결되어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장비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장비를 통해서 이러한 물질들의 어떠한 프로퍼티를 보느냐, 그거는 이제 일렉트로닉 스트럭처를 주로 보는데 이런 일렉트로닉 스트럭처를 관찰을 해서 그것을 활용하여서 어떠한 분야의 연구를 하고 어떠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이제 2차원 반데르발스 물질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드릴 건데 현대까지 이제 반도체 시장은 실리콘이라는 물질이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반도체 소재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보의 양이 방대해지고 사람들이 정보 처리 속도를 좀 더 빠르게 처리가 되기를 원하고 이러한 요구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실리콘이 약간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고 이러한 실리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물질에 대한 이제 필요가 요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그래핀이라는 물질이 개발이 되었고요. 발견이 되었고요. 이 그래핀이라는 물질은 실리콘에 비해서 모빌리티도 좋고 또 플렉서블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도 이제 반도체 시장에 좀 새로운 신소재로 각광을 받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그래핀의 단점은 그러니까 세미컨덕터 반도체로 이용이 되려면 이제 세미컨덕팅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얘는 이제 세미메탈릭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또 소자로 사용될 때 필요한 이제 온오프 레이시오가 낮아서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그래핀에 여러 가지 뭐 도핑을 한다던가 프레셔를 준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튜닝을 통해서 그래핀의 프로퍼티를 좀 더 좋게 하려고 하는 노력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그래핀을 넘어선다는 의미의 이런 비욘드 그래핀이라는 물질이 개발이 되었고요. 이 비욘드 그래핀이라는 물질은 실리콘하고 그래핀의 장점을 모두 갖추고 있어서 모빌리티도 좋고 또 다양한 성질이 있는데 그중에 세미컨덕팅한 성질도 가지고 있는 물질도 있고 또 여전히 이제 그래핀처럼 이렇게 플렉서블하고 또 온오프 레이시오 또한 좋아서 반도체 시장에서 이제 앞으로 실리콘을 대체해서 많이 활용될 수 있는 차세대 반도체 신소재로 각광받고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중 대표적인 물질이 트랜지션 메탈 다이철코제나이드라는 물질입니다. 여기 보시는 건 이제 그래핀은 이렇게 그래핀 같은 경우는 구조가 이렇게 생겼고요. 이 그래핀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약간 다른데요. 이 물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트랜지션 메탈이 한 개가 있고 찰코젠 아톰이 두 개가 있어서 그렇게 세 개의 아톰이 유닛셀을 이루고 있고요. 그런 유닛셀을 이루고 있는 아톰들이 레이어로 쫙 아이오닉 번딩을 하고 있어서 강한 결합을 지닌 레이어가 형성이 됩니다. 그 반면에 인플레인 말고 아로플레인 쪽은 반데르발스라는 결합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각각이 이 결합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한 장씩 이렇게 잘 떼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장씩 깨끗하게 잘 떼어지고 떼어졌을 때 계면이 잘 정의가 되기 때문에 모노레이어로 완벽한 2차원 물질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2차원 물질이 한 장씩 잘 떼어질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서로 다른 물질의 경우에도 이렇게 떼어져 있는 물질들을 서로 얹혀 놓게 되면은 이게 결합을 경계면이 상당히 정의가 잘 되어서 마치 하나의 물질이었던 것처럼 이렇게 잘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물질처럼 형성이 되지만 기존에 갖고 있던 물질들의 성질은 가지지 않고 이제 새로운 프로퍼티를 가지는 신물질로 탄생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아웃 오브 플레인 방향에서도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요. 요즘은 이제 인플레인 방향에서도 이렇게 경계면에 두 개의 물질을 접합시켰을 때 이런 경계면에서 또 재미있는 현상들이 일어나서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얘는 겹쳐 놓을 때 그냥 이렇게 결을 맞춰서 스택을 한다기보다 각도를 돌려서 약간 트위스트해서 쌓게 되면 그 각도 돌아간 각도에 따라서 또 재미있는 성질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그래핀 같은 경우는 두 장의 그래핀을 매직 앵글이라고 불리는 1.1도의 차이를 가지고 쌓아놓게 되면 그래핀에서 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많이 이것저것 연구를 통해서 보고자 했던 슈퍼컨덕티비티가 이렇게 트위스트로닉스라는 방법을 통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냥 쌓기보다는 이제 각도까지 바꿔가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런 헤테로 스트럭처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차원 물질 같은 경우는 메탈릭한 성질, 세미메탈릭한 성질, 세마이컨덕팅한 성질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서 저 이제 반도체 응용 같은 데도 많이 활용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슈퍼컨덕팅한 성질이라든가 뭐 차지 센시티 웨이브, 그다음 또 위성학적 성질까지 보여주고 있는 물질들이 많이 있어서 펀더멘털한 피직스나 이렇게 기초적인 과학에 대한 연구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물질입니다. 이러한 물질에 이러한 물질을 저희는 이제 앵글 리저브드 포로에미션 스펙트로스코피라는 장비를 통해서 연구를 했고요. 기본적으로 이 장비는 이 장비는 전자 물질의 전자 구조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장비입니다. 장비를 간단히 보시면 이제 이 장비의 원리는 먼저 포톤이 들어가면 일렉트론이 나오게 되는 그러한 그러한 원리로 작동이 되는 장비인데. 이 포톤이 들어갈 경우에 포톤이 들어가고 일렉트론이 나온다는 건 이제 광전 효과에 근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들어간 포톤이 있고 그 포톤의 에너지만큼을 가지고 에너지를 이용해서 에너지로 인해서 그 일렉트론을 차내게 되면 그 일렉트론이 어떠한 에너지를 가지고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나오게 되면 그 방향과 에너지를 분석해서 에너지 모멘텀 컨저베이션에 따라서 에너지 디스퍼션이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나타나게 되는 예를 하나 보여드리면, 네,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위치, 모멘텀 정보, 위치 정보, 이게 X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면, 한 방향이 나오게 되고, 한 방향에 대한 이제 일렉트론의 분포가 나오게 되고, 일렉트론이 가지는 이제 에너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에너지 분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인텐시티가 높은 부분이 전자가 존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인텐시티가 낮은 부분이 전자가 별로 없는 부분이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까만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0이라고 쓰여진 부분이 퍼미 레벨이어서 저희가 퍼미 레벨 위쪽에는 전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가 존재하는 퍼미 레벨 아래쪽에서 밴드가 어떤 식으로 전자가 위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만 저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에너지에 대한 모멘텀과 에너지에 대해서 전자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이고요. 이거는 한쪽 방향으로만 지금 정보가 있는데 X방향이 아닌 또 Y방향 또 다른 수직인 방향에 대한 정보를 쭉 앵글을 돌려가면서 방향에 대한 두 개의 방향에 대한 에너지 디스퍼션을 얻게 되고요. 이렇게 얻어진 에너지 디스퍼션에서 하나의 에너지를 택해서 같은 에너지 부분으로 이렇게 큐브 데이터를 위쪽을 자르게 되면 그럼 윗면에 대해서 그러니까 KX, KY에 관한 에너지가 어떻게 분포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런 것을 이제 아이소 에너지 서피스라고 이 윗부분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떤 특정한 에너지를 잡지 않고 퍼미 레벨을 잡아서 쭉 이렇게 컷을 만들게 되면 그것이 이제 퍼미 서피스라는 결과를 얻게 되고요.
이러한 퍼미 서피스를 얻어진 결과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이용해서 물성을 알아보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넣었을 때 저희가 에너지 모멘텀을 가지고 어떻게 이 RPS의 정보를 밴드와 모멘텀의 정보를 알아내는지, 포톤을 넣어서 어떻게 정보를 알아내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수식간께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포톤을 넣고 일렉트론이 나오는데, 저희가 매저하는 것은 일렉트론의 에너지와 그다음에 일렉트론이 나오는 이 방향, 각도입니다. 이렇게 일렉트론의 에너지와 각도를 가지고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것은 KX, KY, KG,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일렉트론이 어떠한 바인딩 에너지를 가지고 존재하는가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에너지 컨저베이션에 의해서 저희가 포톤을 포톤 에너지를 주게 되면, 포톤을 넣어주게 되면 일렉트론이 나오는데, 일렉트론이 그냥 그 포톤 에너지 모드를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일렉트론이 묶여 있는 시스템에서 그 바인딩 에너지를 극복하고 나와야 되고, 또 워크펑션도 극복하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 실제 일렉트론의 운동 에너지는 바인딩 에너지와 워크펑션을 빼어준 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이러한 식을 형성해 낼 수가 있고요. 에너지 컨저베이션에 의해서.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바인딩 에너지를 구현할 수 있고요. 알고 있는 측정 값에 따라서 주어진 에너지고. 그리고 이제 이 모멘텀 같은 경우는 모멘텀 컨저베이션에 의해서 이 모멘텀 값이 KX, KY, KG를 이제 에너지식에서 구할 수 있고, 그것이 이니셜 모멘텀과 파이널 모멘텀이 컨저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계산을 통해서 이니셜 모멘텀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KX, KY 방향은 이제 이니셜 모멘텀과 파이널 모멘텀이 같아서 구할 수 있는데, KG 방향 같은 경우는 이제 서피스를 뚫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서피스 포텐셜 배리어가 있어서 그것을 보정해 주어서 구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넣어준 포톤과 측정된 일렉트론의 여러 가지 에너지와 각도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물질이 가지고 있는 바인딩 에너지와 그 다음에 모멘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RPS 장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RPS 장비를 가지고 어떻게 연구를 하는가, 무슨 샘플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RPS 장비는 저희가 벌크 샘플을 연구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방막 샘플을 연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벌크 샘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클리빙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깨끗한 서피스를 얻어서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이 RPS에서 표면, RPS는 서피스 센스티브한 장비이기 때문에 표면이 깨끗하지 않은, 에어에 있던 그런 좀 더러운 표면 같은 경우는 그 밴드 디스퍼전 자체가 나타나지 않거나 혹은 이제 밴드 디스퍼전이 되게 브로드하게 나타나서 정확한 물리적인 정보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홀더 위에 샘플을 붙이고 그 위에 탑포스트라는 것을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진 샘플을 UHV 챔버 안에, 그 RPS 장비가 있는 UHV 챔버 안에 넣고 그 안에서 이 탑포스트를 건드려서 떨어뜨리는 방법을 통해서 깨끗한 서피스를 얻어냅니다. 이렇게 얻어진 서피스에 대해서 측정을 하는 게 이제 벌크 샘플을 이용하는 측정 방법이 되겠고요. 방막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클리빙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스퍼터랑 어닐을, 스퍼터링과 어닐링을 통해서 표면을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요즘 많이 하고 있는 방법은 아예 밖에 노출시키지 않고 샘플 같은 거를 이제 인시추로 장비에서 기른 다음에 그 장비와 RPS 장비를 연결시켜서 이게 길러진 방막을 에어에 노출시키지 않고 깨끗한 표면 그 상태 그대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한 가지 예로 지금 로렌스 버클리 내셔널 랩의 빔라인 10에 있는 장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빔라인 10에 있는 장비는 RPS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모식도에 있던 이런 헤미스피어 디텍터가 있고, 이쪽에 샘플이 있고, 비문이 이쪽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헤미스피어를 움직이고, 샘플도 각도를 변화시키면서 이제 앵글 정보를 좀 얻게 되고요. 그 다음 이 장비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MB 시스템입니다. MB 시스템은 이제 방막을 기를 수 있는 장비인데요. 방막을 길러서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에어에 노출시키지 않고 바로 바로 운송을 해서 전자구조를 측정하게 되면 깨끗하고 고 퀄리티의 전자구조를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MBA 시스템은 각막을 증착하는 장비인데요. 간단하게 이런 물질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물질들을 이베퍼레이션 시켜서 그 이베퍼레이션된 물질들이 서브스트레이트에 닿게 되면서 각막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각막이 형성되는 과정을 리드를 통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막을 그로스하는 조건은 여러 가지 서브스트레이트를 어떤 것을 쓰느냐 또는 서브스트레이트의 온도를 어떻게 바꿔주느냐 또는 이제 이런 이베퍼레이 시키는 것들을 셀이라고 부르는데 이 셀의 온도를 어떻게 바꿔주느냐 또 이 셀 간에 저희가 하고 싶어하는 물질들을 여러 개를 넣는데 그 여러 개의 물질들의 이베퍼레이션 레이쇼를 바꿔주거나 또한 이 안에 채워지는 게스 인바이러먼트를 바꿔주거나 또는 이제 그로스하는 시간이나 또 다 길러진 다음에 후에 어닐링을 해서 어닐링을 하는 시간이나 온도 같은 걸 조절을 해서 새로운 이제 각막을 기르거나 또 각막의 퀄리티를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 이제 요즘은 이렇게 알페스 장비에 이렇게 샘플을 길러서 직접 하는 장비들을 많이 연결하고 있는 게 좀 트렌드인 것 같은데요. 세계 각국의 많은 데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중 좀 그중 대표적인 빔라인이 바로 ALS에 있는 빔라인 7인 마에스트로라는 빔라인에 있는 장비들입니다. 이 빔라인을 보시면 MBE가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일단 PLD라는 장비가 또 이것도 각막을 성장시키는 장비인데 MBE와 함께 PLD가 연결이 되어 있고 이것들이 이제 하이웨이를 통해서 만들어진 각막들이 다양한 측정 장비들로 인스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STM 같은 것이나 PIM이나 또 마이크로 알페스 같은 것들은 이제 활발하게 측정을 하고 있고요. 이 시스템, 이 빔라인에서 요즘 최근에 포커스하고 많이 좀 들여오고 있는 장비가 바로 이번 최근에 붙은 글러버박스와 나노 알페스입니다. 글러버박스와 나노 알페스는 2차원 물질의 연구에 상당히 핵심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장비인데요. 물질을 이제 각막으로 길러서 잘 길러서 그거를 측정해서 볼 수도 있지만 각막으로 기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또 각막으로 기르려면 좀 많은 시간이 드는데 2차원 물질 같은 경우는 꼭 각막으로 기르지 않아도 저희가 알려져 있는 이 미케니컬 익스플레이션이라는 노벨상을 받은 스카치 테이프 방법으로 각막을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벌크 샘플이 있으면 그 벌크 샘플을 이렇게 데칼코마니 하듯이 테이블 떼어서 여러 번 반복해서 결국 마지막에 테이블 실리콘 서브스트레이트에 눌러서 떼주면 실리콘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이렇게 방막이 여러 두께의 방막들이 이렇게 뭉쳐져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플레이크들이 여러 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플레이크의 여러 면을 잘 살펴보면 가운데 이렇게 싱글 레이어 같은 것들이 존재하게 되고 또 싱글 레이어가 아닌 뭐 다른 데는 좀 레이어 두께가 이게 색깔에 따라서 레이어 두께가 다른 건데 레이어 두께가 다른 다양한 샘플들이 한 번에 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샘플이 사이즈가 좀 작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마이크로 알페스를 사용하게 되면 빔 사이즈가 이 샘플보다 훨씬 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두께가 다양한 정보, 두께가 다 다른 샘플인데 두께에 따라서 보이는 성질도 다른데 그러한 정보들이 한꺼번에 이제 슈퍼포지션 돼서 믹싱이 돼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두께별로 두께에 따른 그런 물성의 특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한 게 나노 알페스를 이용하면 이제 이런 걸 측정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나노 알페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 2차원 물질 같은 경우는 이 방막 2차원 물질의 방막은 산소에 되게 민감하고 에어 센스티브 하기 때문에 글러버박스 안에서 제작이 되는 게 일반적으로 맞고요. 글러버박스에서 제작이 되어야 이제 모노레이어 같은 각막이 생겨도 그 각막의 프로퍼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글라우박스 안에서 제작이 되고 또 나노 RPS라는 것을 통해서 측정이 됩니다. 나노 RPS가 이제 마이크로 RPS에 비해서 좋은 점은 이제 포커싱 미러를 통해서 빔 사이즈를 나노 사이즈로 줄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나노 RPS를 가지고 측정을 하면 이 부분은 뭐 다 마이크로 RPS를 측정을 하면 이 부분은 다 측정이 한 번에 된다 하면 나노 RPS를 가지고 할 경우에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원하는 부분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측정한 결과가 이제 다음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 나노 RPS는 이렇게 큰 부분을 측정을 할 수도 있고 큰 부분은 이제 마이크로 RPS로 하게 되고 나노 RPS로 하게 되면 이렇게 점 있는 이런 포인트 각각 포인트 부분에서 전자 구조를 딱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는 지금 모노레이어 부분이고 이 부분은 바이레이어, 이 부분은 트라이레이어 부분인데 이것을 각각 나눠서 이렇게 측정을 했고 그 각각 나눠서 측정한 결과가 네,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모노레이어와 바이레이어는 트라이레이어는 약간 전자 구조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것들의 차이를 이제 나노 RPS를 통해서 잘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방막으로 다 기를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기르는 것보다 한 번에 이렇게 플레이크를 뗐을 때 그 각각의 나노 사이즈에서 측정을 해서 한 번에 잴 수 있다면 훨씬 효율적인 실험을 할 수 있고 연구가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노 RPS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나노 RPS는 그렇게 뭐 플레이크에서 단순히 전자 구조를 보는 것도 할 수 있지만 더 좀 응용적으로도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소자를 제작하였을 때 그러니까 2차원 물질을 가지고 소자를 많이 제작을 하고 반도체로 많이 응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 소자로 제작이 되었을 때 이 소자 플레이크를 가지고 소자를 제작하기 때문에 플레이크끼리 여러 개 겹쳐진 상태에서 요 가운데 다 같이 겹쳐진 부분만이 이제 소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이제 마이크로 RPS로는 사이즈가 너무 커서 보기 어렵고 나노 RPS로 이렇게 한 부분만 딱 찍어서 볼 수가 있고요. 나노 RPS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실험이고요. 그리고 더 좋은 점은 이제 이 부분을 RPS로 측정을 하면서 이게 소자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게이팅 이 실험 같은 경우는 게이팅을 통해서 일렉트론을 넣어주고 빼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렇게 일렉트론을 더해지고 빼줄 때 이 전자가 밴드가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하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노 RPS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포커싱을 해두고 이제 일렉트로드 게이팅을 하면서 이 움직임을 확인을 하게 되면 소자의 이제 작동 기작 같은 것을 좀 더 정확하게 동력학적으로도 볼 수 있고 뭐 다른 두세 단계 거치지 않고 한 번에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파워풀한 장비입니다. 제가 알기로 아마 오창에도 이 나노 RPS가 들어올 것이라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네, 많은 기대를 RPS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물질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는데요. 연구를 하는데 보통 이제 왜 얇게 길러서 모노레이어까지 굳이 길러가면서 이렇게 힘들게 연구를 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뭐 얇은 레이어, 뭐 퓨 레이어가 아니라 단지 모노레이어로 갔을 때는 그냥 퓨 레이어보다 좀 더 재밌는 현상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굳이 모노레이어 방막까지 이제 기르게 되는 건데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이제 아이언 셀레나이드 같은 경우는 슈퍼컨덕터인데 벌크에서는 이제 TC가 8K 정도로 별로 높지 않은데 모노레이어로 가게 되면 피스가 이제 65K까지 올라가는 상당히 재미있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모노레이어까지 기르고 방막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몇 가지 RPS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연구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몰리다이 셀레나이드와 텅스텐다이 셀레나이드라는 물질, 반도체 물질인데요. 이것도 2차원 물질이고요. 이 물질의 전자 구조를 살펴보면서 밴드갭 엔지니어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몰리다이 셀레나이드를 아까 보여드린 그 MBE라는 장비에서 모노레이어로 기르고 그 길러진 물질의 모노레이어와 이제 몇 개의 퓨 레이어로 같이 길러서 길러진 물질의 전자 구조를 분석을 해보면 이 8 모노레이어라는 것은 거의 이제 벌크 수준으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벌크 수준의 물질 같은 경우는 전자 구조를 측정했을 때 이 컨덕션 밴드 미니멈과 밸런스 밴드 맥시멈이 서로 다른 포지션에 위치하게 되는
이런 인디락 밴드 갭을 가지고 있지만 모노레이어로 바꿔지게 되면 이렇게 컨덕션 밴드 미니멈과 밸런스 밴드 맥시멈이 한 K 스페이스에 한 K 포인트에 일치하게 되는 디락 밴드 갭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모노레이어로 됐을 경우 이제 인디락 투 디락 밴드 갭 트랜지션을 보여주는 걸 RPS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디락 밴드 갭을 가지게 되면 저희가 디바이스 응용에 있어서 훨씬 효율적으로 응용이 가능합니다. 텅스텐다의 셀레나이드도 이제 비슷하게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저희 펀더멘탈한 피직스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 찰스 덴시티 웨이브라는 연구에 대해서도 이제 RPS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2차원 물질 중에 이제 나이브 다이셀레나이드라는 물질과 탄탈륨 다이셀레나이드라는 물질이 이런 이제 찰스 덴시티 웨이브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RPS로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하면 찰스 덴시티 웨이브는 일단 이렇게 아톰이 이퀄 같은 디스턴스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을 때는 charge density가 이렇게 유니폼하게 나타나지만 얘네들이 이렇게 좀 모듈레이트 돼서 periodicity가 바뀌게 되면 charge density가 웨이브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현상을 관찰하는 게 charge density 웨이브고요. 이렇게 웨이브의 형태로 나타나게 될 때 주기가 바뀌면서 에너지 부분이 이제 바운더리가 바뀌면서 에너지의 갭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갭이 생기는 부분을 저희가 RPS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RPS를 통해서 본 찰스 덴시티 웨이브의 예시입니다. 이 어떠한 트랜지션 템퍼레처가 있고 그 트랜지션 템퍼레처보다 온도가 높을 때는 노멀한 상태이고요. 그 온도보다 낮아졌을 때는 찰스 덴시티 웨이브를 가지는 상태로 바뀌는데요. 이 똑같은 물질인데 똑같은 부분이고 그 파미 서피스를 보게 되면 여기는 이렇게 매끈하게 라인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라인이 좀 끊겨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갭이 생기면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고요. 이러한 것은 이제 RPS로 가장 이렇게 가시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된 것을 이제 스펙트럼을 통해서 갭 사이즈를 측정을 하거나 갭이 생기는 부분을 관찰을 해서 트랜지션 템퍼레처가 어디인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매그네틱 프로퍼티 같은 것도 저희가 RPS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아이디어를 얻어서 실험을 할 수가 있는데요. 2차원 자성체 물질 중에 요즘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아이런 저메늄 텔라룸이라는 물질을 RPS를 가지고 연구를 해보면 이 물질이 퓨어한 물질과 도핑이 된 물질이 있는데 퓨어한 물질 같은 경우에 퓨어한 물질에서 도핑을 하게 되면 코어시비티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이제 매그네틱 아나이스트로피가 줄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되고요. 전자구조를 측정을 해본 결과 여기가 실험적으로 나타나는 전자구조고 여기는 이론 계산 결과이고 이건 도핑을 했을 때 실험 결과이고 이론 계산 결과인데 도핑에 통해서 보면 이제 퍼미 레벨이 퓨어한 것에 비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 정도 한 0.1 이비 정도 낮아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낮아지게 된 거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DFT의 힘을 빌려서 DFT로 전자구조를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전자구조 계산된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매그네틱 아나이스트로피 에너지가 도핑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계산을 하고요. 이렇게 계산을 한 결과가 이렇게 홀도핑을 하게 되면 매그네틱 아나이스트로피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코어시비티가 작아진 거는 매그네틱 아나이스트로피 에너지가 도핑에 따라서 작아지면서 작아졌기 때문에 스핀을 업다운으로 이제 좀 더 플립하기가 쉬워져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고요. 또 이 결론에서 저희가 그러면은 매그네틱 코어시필드가 큰 물질이 필요하다 이럴 경우는 이제 MAE를 좀 크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MAE를 크게 하려면 일렉트론 도핑 같은 걸 좀 해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또 이런 일렉트론 도핑한 물질을 만들게 되고 그랬던 결과 이제 MAE가 커진 내 상태의 물질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제 새로운 반도체 신소재의 개발과 좀 반도체 신소재를 튜닝하는데도 네, RPS가 상당히 잘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히 RPS의 나노 소재 연구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입니다. 네, 열정적인 발표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약간 초과됐지만 끝나는 시간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간단한 질문 몇 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제가 알기로는 RPS 실험이 네. 보통 초고진공에서 수행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저렇게 이제 보시는 물질의 특성이
상하 환경으로 만약에 간다면은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일단 물질이 온도와 압력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상당히 프로퍼티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상압에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이렇게 물질이 성질이 바뀌는지도 연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사실 저희가 활용을 할 때는 이제 상온 상압에서 물질의 특성을 연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는 이제 RPS가 필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mbient pressure RPS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예시가 될 수 있겠고요. 좀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아마 그런 것들도 이제 뭐 저희가 해외에도 있지만 국내에도 그런 것들이 좀 도입이 돼서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저희 이제 응용 분야에서 상용화 분야에서 활용하는데 상용화 분야에 반도체 물질을 활용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다른 질문 없으시면은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다음 연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ALS를 취득하신 후 ALS에서 포닥 생활을 하시고 현재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Ambient Pressure X-ray Photoelectron Spectrometer in Korea Basic Science Institute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오늘 이 세션 마련해 주시고 이렇게 소개해 주신 고경태 박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구축한 Ambient Pressure Express Beam9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장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기 앞서 이 장치를 왜 이제 개발하고 사람들이 사용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장치는 기본적으로 표면을 분석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이제 표면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원자들이 배열이 되었을 때 이제 가장 최상층에 있는 이제 원자들 또는 이제 조금 더 아래까지 포함할 수도 있는 개념인데 이제 이러한 표면 원자들은 아래에 있는 이제 벌크 원자들하고 봤을 때 주변의 환경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 벌크 원자들과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면을 이제 선택적으로 측정하는 분석 방법이 좀 중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어떤 경우에 그렇냐면 최근에 이제 나노 물질들을 많이 연구하면서 이제 표면의 원자들이 이제 전체적인 물성에 기여하는 비율이 이제 높아지는 그런 물질들이 많이 연구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물질로 만들면 아무래도 이제 표면을 차지하는 원자들의 이제 비율이 커지기 때문에 표면을 연구하는 게 중요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표면 연구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최근에는 또 어떤 생각들도 많이 하냐면 그러니까 이제 원자들 바깥에 아무것도 없는 환경에서 벗어나서 이제 또 다른 종류의 물질들이 접촉하고 있는 이런 계면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들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특히 이제 기존에는 이제 초고진공 환경에서 이제 고체 표면을 연구하던 데서 좀 더 발전해서 고체 표면과 기체 또는 고체와 액체 또는 이제 고체와 고체가 맞닿아 있는 이런 계면들을 연구하는 쪽으로도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어떤 응용 분야 때문에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기체하고 고체 표면이 맞닿아 있는 경우는 이제 주로 헤테로지니어스 캐탈리시스 이제 또 이제 최근에 이제 환경 촉매라든지 그리고 이제 석유화학 공업에서 사용되는 이제 촉매 반응들에 해당되는 경우고 그리고 이제 고체와 고체가 맞닿아 있는 계면들은 이제 반도체 디바이스들이 이제 그쪽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이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고체하고 액체가 맞닿아 있는 경우면 이제 전기화학 반응들하고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2차 전지와
그리고 연료전지가 이게 해당됩니다. 이제 기상 반응을 좀 더 살펴보면 가장 많이 연구하고 있는 반응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백금과 같은 촉매의 표면에 이제 산소 그리고 이제 일산화탄소가 이렇게 표면에 만나서 반응 카본 다이옥사이드로 산화돼서 반응하는 이런 예시들이 있고 그리고 아까 이제 고체 표면은 이제 다이오드 같은 이제 반도체 기판이 대표적인 예고 그리고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체와 이제 액체의 경우는 이렇게 이제 전기화학 반응들이 이제 주로 예시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전기화학의 경우는 이렇게 액체하고 고체가 맞닿아 있고 여기 전위가 걸려 있을 경우에 이 액체 전해질 안에 들어 있는 이온들이 이제 흡착하면서 만드는 독특한 전기 이중층 구조가 있습니다. 이 전기 이중층 구조도 상당히 어떻게 되어 있을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전기화학 반응에서 포텐셜을 바꿈에 따라서 이제 나오는 전류의 반응들이 이제 표면에 어떠한 화학 물질이 붙고 떨어지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이렇게 독특한 모양이 나타나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분자들이 표면에 붙어서 이러한 전류 패턴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 시스템의 경우는 굉장히 잘 알려진 전기화학 반응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류 프로파일을 만드는 게 정확하게 하이드록사이드 흡착인지 아니면은 언하이드록스 옥사이드 흡착인지도 명확하게 완전히 이렇게 동의되지가 않은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연구하기 위한 한 가지 좋은 방법으로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환경에서 전극의 표면에 어떤 화합물들이 붙을 수 있는지를 좀 관찰할 수 있는 수단이 있으면 좋은데 그 중에 이제 그런 환경적인 제약 요건만 빼고는 표면 분석을 하기 괜찮은 분석 방법의 XPS라는 것입니다. XPS는 이렇게 시료가 있을 때 여기에 이제 X선을 조여주고 X선을 조여줄 때 이제 여기서 발생되는 광전 효과에서 발생되는 전자들의 운동 에너지와 그리고 개수를 측정해서 어떤 특정한 운동 에너지에 어떤 얼마나 많은 전자들이 수집되는지를 보고 어떤 특정 원소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이 표면에 존재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분석 방법입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X선은 이렇게 물질을 꽤 많이 투과를 하는데 광전 효과에서 생성되는 광전자들은 깊은 데서 생성되는 광전자들은 표면으로 탈출하지 못해서 다 흩어지고 가장 최상층 표면에 있는 원자들에서 이 부분에서 생성된 전자들만 이제 실제로 검출되기 때문에 이게 표면에만 선택적으로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이제 두 가지 기본적인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광전 효과라고 해서 그 1900년대 초에 이제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이제 광전 효과 그런 연구로서 이제 알려진 현상이고 이제 추후에 이 원리를 이용해서 카이 지그반이라는 분이 XPS라는 기법을 개발해서 또 이게 이제 노벨상으로 수상이 된 바 있습니다. 이제 표면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는 방법은 이렇게 단결정 표면을 만들고 거기에서 초고진공 환경에서 이제 아주 소량의 기체 분자들을 노출을 시켜서 여기 어떻게 붙고 뭐 떨어지는지 이런 거를 주로 연구를 했는데 이게 이제 촉매를 연구할 때는 굉장히 여태까지 유효한 방법이었습니다. 특히 암모니아 합성 반응에서는 이러한 접근 방법이 괜찮았는데 최근에 요즘 촉매들 사용하는 거는 이제 오염 물질, 즉 낙스나 삭스 그리고 이제 CO 같은 그런 독성 물질들을 산소를 넣어서 산화시키는 반응들을 주로 많이 하는데 그 경우에 두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암모니아 합성 반응에서는 이 촉매 표면이나 화학적인 상태가 거의 변하지가 않는 데 비해서 그런 산화 반응을 일으켰을 때는 촉매 표면이 산화물로 변하는 경우도 있고 그에 따라 구조도 바뀌는 그래서 반응 환경에 따라서 촉매의 상태가 변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촉매들이 어떤 반응 환경에 노출됐을 때 그 반응 환경에 따른 촉매 물질의 상태가 변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프레셔 갭이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이렇게 단결정으로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 이제 원래 촉매는 이제 나노 물질이어서 이렇게 작은 입자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2차원적인 표면에서 이런 3차원적으로 그 작은 물질이 됐을 때 또 특성이 어떻게 다를 것인지 두 가지 부분에 이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들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앰비언트 프레셔 엑스피스라는 장비는 이 프레셔 갭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좀 보완된 것입니다. 이제 앰비언트 프레셔 엑스피스라는 장치를 조금 원리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 그림은 초고진공 환경에서 X선이 이제 고체 표면을 투과하고 있고, 이 화살표는 X선이 고체 표면에 맞을 때 이제 광전자가 생성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광전자는 어디에서든 다 생겨날 수 있는데, 이 물질 깊은 데에서 생겨나는 광전자는 얼마 가지 못해서 흩어지고, 이제 표면에서 생성되는 것들만 이제 초고진공 환경으로 운 좋게 나가게 되면 이 부분들이 이제 계속 직진할 수 있게 되고, 그 중에서 일부가 엑스피스 애널라이저로 검출을 해서 이제 이 표면에 있는 원자들의 종류와 그리고 얼마나 많은지 조성을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만약에 이게 앰비언트 프레셔가 된다면은 원래대로면 고체 내부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 여기에 뭔가 기체라든지 액체가 있으면 여기서 생긴 광전자도 멀리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원래대로면은 스펙트럴 애널라이저에 검출되는 광전자가 없어서 원래는 분석이 안 되는 건데,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하냐면 이 노즐을 하나 굉장히 표면에 가깝게 돼서 가능하면은 이 정도 운동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검출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일부 검출되는 광전자들을 일렉트론 렌즈를 써가지고 최대한 모읍니다. 마치 빛을 직광을 하듯이. 그 원리로 이제 신호는 크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원리로 앰비언트 프레셔 엑스피스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종합을 해보면 노즐을 표면에 굉장히 가깝게 돼서 최대한 이제 전자들이 잃어버리지 않게 수집을 하고, 일단 수집된 전자는 다시는 흩어지지 않게 이제 단계적으로 진공을 잡아나가는 검출기까지 그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디퍼런셜 펌핑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해도 아무래도 신호가 세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강한 X선을 사용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것 때문에 싱크로트론 X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강한 X선으로 쪼여져서 최대한 많은 신호를 얻을 수 있는 전략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방사광가속기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앰비언트 프레셔 엑스피스가 많이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최근에 한국에도 이제 앰비언트 프레셔 엑스피스가 설치가 됐습니다. 이제 포항가속기 연구소와 이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이제 협약 이제 같이 공동 연구를 진행을 해서 이제 지금 포항가속기 연구소 A-Day2 빔라인의 대기압 광전자 분광학 빔라인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엔드스테이션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치들이 이제 설치된 과정을 좀 동영상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네, 먼저 빔라인들을 다 이제 기존 빔라인들을 치웠고,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기존의 A-Day 1 빔라인이고, 여기가 이제 A-Day 2 앰비언트 프레셔 엑스피스 빔라인을 이제 새로 설치한 겁니다. 이제 빔라인이 여기까지 생겼고,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앰비언트 프레셔 엑스피스 엔드 스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 초에 이제 이렇게 엔드 스테이션까지 설치를 완료를 했고, 그리고 2019년 5월에 처음으로 이용자 지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뒤로 이제 지금까지 이용자 지원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빔라인 모습은 아까 이제 마지막 보셨듯이 이제 기존의 스팸 A-Day 1 스팸 빔라인과 이제 새롭게 구축한 A-Day 2 앰비언트 프레셔 엑스피스 빔라인들이 지금 같이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이제 이렇게 일렉트론 애널라이저 같이 있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부분들도 보여주려고 또 사진을 추가했고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좀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샘플은 처음에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로드락 챔버고, 여기에 샘플을 도입을 해서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개 샘플을 도입을 했을 때 보관을 할 수 있는 초고진공 환경에서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고,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프랩 챔버라고 해서 단결정 샘플들이 왔을 때 이 표면을 깨끗하게 클리닝하고 그리고 어닐링을 통해서 정렬하는 그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면이 잘 준비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리드 등의 셋업들이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단결정을 가지고 연구하는 그런 유저들을 위한 설비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또 좀 독특한 점은 이 시스템은 근상압에서도 작동을 하는 장비여서
처음부터 초고진공이 필요하지 않은 시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시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다른 로드락 시스템이 있어서 여기서는 이제 처음부터 이 근상압 조건 25밀리바까지 가능한데 25밀리바를 처음부터 여기서 도입을 하고 거기서 이제 바로 샘플을 도입하는 그런 로드락 장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상압 실험만 하고 싶은 유족 그리고 초고진공 환경에서 점진적으로 근상압으로 실험을 하고자 하는 이제 이용자들 두 부류들을 지원할 수 있는 컨셉으로 듀얼 로드락 시스템으로 지금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제 매너퓰레이터인데 이 매너퓰레이터는 지금 세 개의 샘플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이렉트 커런트 히팅 스테이지라 해서 이제 전도성이 있는 샘플의 경우에는 샘플 자체에 직접 전류를 걸어서 이제 그 저항열로 이제 샘플을 가열할 수 있는 장치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레이저 히터라고 해서 레이저가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에 이제 반사경이 있어서 이렇게 뒷면으로 반사돼서 이제 인프라레드 레이저를 쬐어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샘플을 약 섭씨 1000도까지 가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위에 있는 부분은 이제 샘플을 약 섭씨 100, 아 섭씨가 아니구나. 절대 온도 100켈빈까지 냉각할 수 있는 또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독특한 점은 이건 기본적으로 빔라인이어서 제가 이거 설명드린 걸 잊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쪽으로 이제 빔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빔 이제 에너지가 100에서 1600 일렉트론 볼트의 영역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장치는 이제 윈도우리스 빔 엔트랜스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애널라이저 마찬가지로 단계적으로 진공을 잡아 나가면서 윈도우가 없이도 이제 싱크로트론 빔이 이제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장치입니다. 이게 있으면 이제 장점이 일반적으로는 여기 상압 환경과 초고진공 빔라인을 분리하게 해서 이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윈도우라는 장치를 쓰는데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윈도우는 실리콘과 나이트로전 때문에 이제 특정 빔 에너지에서 이제 흡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는 에너지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런 윈도우 자체가 없기 때문에 특정 에너지에서 흡수 없이 여기 모든 영역에서 자유롭게 빔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특징은 여기 이제 크롬 엑스레이 소스인데 이 앞에서 그림 보면은 여기가 이제 싱크로트론 빔이고 여기가 또 다른 랩소스 엑스 선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크롬 엑스레이 소스인데 이 엑스 선원은 5.4킬로 일렉트론 볼트의 빔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서 저희는 솔리드 인터페이스 특히 이제 위 표면이 약 10나노미터 이하의 방막 시료인 경우에 그 두 고체 시료 사이에 계면을 볼 수 있는 실험을 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앰비언트 프레셔 XPS이기 때문에 안에 이제 기체를 공급할 수 있는 설비가 필요한데 저희는 이제 이 자동화 설비로 원하는 압력을과 그리고 기체 비율을 맞춰서 자동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앰비언트 프레셔 XPS 엔드스테이션은 이제 작동 가능 압력이 25밀리바까지여서 이 장치를 사용하면 이제 25밀리바 그 상한 압력까지 약 6에서 7분 사이에 이제 증가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포항에 이렇게 엔드스테이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기관이 또 그 전에 대덕 본원에 그 알루미늄 K알파 랩소스 기반의 APXPS 장치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저희 기관은 실질적으로 앰비언트 프레셔 XPS 장비가 두 대가 있고 각각 랩소스와 그리고 싱크트론으로 이제 한 대씩 가지고 있는 거고 이 두 대를 이제 시너지를 내기 위한 지금 운영 체계를 아래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싱크로트론 설비는 훨씬 더 양질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실험 시간은 제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이제 실험의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는 예비 실험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예비 실험들을 이제 저희 대덕 본원에 있는 실험실 광원 기반 앰비언트 프레셔 XPS로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비 실험을 통해서 타당성이 입증되고 그리고 좀 더 재미있는 결과를 볼 수 있을 걸로 기대되는 실험들은 이제 이쪽에 포항가습기 연구소에 있는 빔라인을 이용해서
이제 실험을 할 본 실험을 할 수 있는 체계로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제 발표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빔라인을 이제 구축하고 그리고 앰비언트 프레셔 엑스프레스를 구축하는데 이제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발표는 제가 하고 있지만 저희 기관의 이주환 박사님이 이제 인시추 서피스 애널리시스 시스템에서 이제 이 API 엑스프레스 시스템을 기획하고 도입하는 데 역할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포항 가속기 연구소에 이제 저희 협약 빔라인인데 또 포항 연구소 포항 가속기 연구소 측에 김기정 박사님께서 이제 A-Day2 빔라인의 매니저로서 또 같이 협력을 해서 또 이런 빔라인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저희 소재 분석 연구부 팀들 이제 같이 해서 또 이렇게 지금 현재 어드밴스드 인시추 서피스 시스템 또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또 이제 오창 방사능 가속기까지 이제 사업을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또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이 빔라인 이제 오창 방사능 가속기에도 좀 더 좋은 형태로 도입이 돼서 이제 아직은 이제 확실하진 않지만 좀 더 좋은 연구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발표였는데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현재 시스템에서 그 앰비언트 프레셔까지 올리려면 뭐 다양한 가스 수소나 뭐 물이나 그런 것도 가능한 건지 또는 뭐 전류나 전압이나 그런 것도 가할 수 있는지라는 조건이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하우스 XPS랑 계속 비교하면서 그 타당성을 검증하신다 했잖아요. 그러면 퀄리티가 당연히 뭐 이제 가속기를 사용하면 좋을 텐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대략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하겠습니다. 중요한 질문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금 전기화학 실험을 하려면 전기 그 포텐셜을 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는 질문 하셨는데 지금 결론적으로는 둘 다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제 어떻게 가능하냐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온도를 올리는 셋업이 있고 온도를 올리는 실험을 하려면 이렇게 온도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열전대를 씁니다. 열전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개의 와이어가 겹쳐진 부분으로 이렇게 재는데 그 전기적 리드가 이쪽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이제 열전대 대신에 그냥 일렉트리컬 와이어를 쓰는 걸로 바꾸면은 이 부분을 통해서 전위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실험이 가능하고 이제 그리고 수소나 다른 물 같은 경우는 압력을 얼마나 올릴 수 있냐고 질문하셨는데 수소는 다른 기체들에 비해서 굉장히 모빌리티가 높기 때문에 산소나 질소 같은 기체에 비해서는 저희가 올릴 수 있는 압력이 한 10분의 1 정도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경험을 해보니까 아까 최대 압력이 25밀리바라고 했는데 그거는 질소나 산소의 경우고 수소로 가면은 그게 한 10분의 1 정도로 나니까 2밀리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의 경우는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올릴 수 있는 상한 압력은 다만 이제 물은 다른 기체들에 비해서 챔버 내부에 흡착을 잘하기 때문에 그 실험을 하고 나면은 다시 초고진공으로 돌아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 실험을 한번 하고 나면은 이제 베이크아웃 등을 통해서 진공을 되돌리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랩소스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질문하셨는데. 랩소스는 기본적으로 카운터 레이스를 보면은 그러니까 신호 세기를 보면은 지금 20배에서 10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되게 차이가 지금 성능 차이는 엄청나게 났지만 그래도 적어도 랩소스는 장점이 오랫동안 측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중요한 스펙트럼의 경우에 조금 더 시간을 투여해서 그 부분이 원래 예상했던 거와 비슷하게 가는지 아예 다른지 그 부분은 검증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 좀 더 본격적인 다양한 조건의 실험을 할 때는 이제 그때는 방사가속기로 하시면 됩니다. 혹시 스캔레이스 엄청 늘리면 그래도 아주 비슷하긴 되나요? 궁금해서 하우스에서 하는 거 어느 정도 가능은 합니다. 특히 이제
전이 금속들의 영역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하고,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알루미늄 케알파의 경우는 빔 에너지가 1500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되는데, 1486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되는데, 그런 에너지를 쓸 경우는 이제 각 원소들마다 그 감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랩소스를 쓸 땐 좀 단점이, 카본을 볼 때 특히 이제 CO 산화 반응을 보는 분들이 이제 카본이 어떤 스펙트럼이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궁금한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한 좀 민감도가 떨어져서 그쪽 실험할 때는 아무래도 방사광 가속기에 300 일렉트론 볼트 정도 에너지를 써서 측정을 좀 하는 게 좋습니다. 감도가 한 20배 가량 차이 나는 거. 그 차세대 가속기와 관련돼서 하는 질문인데요. 예. 현재 지금 이제 엠비언트 프레저 XPS 장비나 이제 빔라인을 구축하기 위해서 최적화된 광원의 조건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러니까 새로운 가속기에서 가져갈 수 있는 광원의 장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아, 예, 그것도 진짜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빔라인은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빔라인의 에너지 범위는 200에서 2000 일렉트론 볼트 정도고, 이러한 에너지의 범위에서는 기체하고 고체 계면을 보는데 좀 최적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기체와 고체 계면뿐만 아니라 액체와 액체 계면, 액체와 고체 계면을 보는 것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종류의 실험을 하려면 실은 약 4000에서 5000 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이제 실험 기법 때문에 그러는데, 이제 한 가지 대표적인 실험 기법은 전극의 표면에 아주 대략적으로 한 20에서 30나노미터의 얇은 액체층을 만들고, 액체층과 고체를 같이 이렇게 투과해서 보는 그런 XPS 실험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분석 가능 깊이가 대략적으로 30나노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요 에너지로는 좀 충분치 않고, 이 에너지는 아무래도 아무리 커도 10나노 이하이기 때문에 어렵고, 적어도 이 정도 에너지는 되어야지 그 thin liquid film과 그리고 전극의 그걸 함께 보면서 그 사이에 있는 계면을 볼 수 있는 그런 시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오창 방사가속기가 아무래도 작동 에너지도 좀 더 높고, 그리고 그 같은 포톤 에너지에서는 훨씬 더 출력이 높고 플러스가 나올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 실험은 아무래도 포톤 헝그리한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감쇄가 많이 일어나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높은 하드 엑스레이에서 이제 출력이 좀 잘 나올 수 있는 실험을 좀 하고 싶고, 그런 점에서는 지금 현재는 여기까지는 있으니까, 이 에너지 범위에서는 저희는 지금 랩소스로는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아무래도 포톤 개수가 충분치 않아서 실험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창 방사광가속기로 간다면은 이 에너지 범위에 빔라인을 구축하고, 그리고 이제 이 빔라인을 가지고 이제 액체 고체 계면을 연구하는 실험들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좋은 발표해 주신 정범균 박사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나노 소재 세션에 각자 관련된 연구 분야에서 좋은 발표를 준비해 주신 다섯 분의 연사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진행될 새로운 방사광 가속기 구축 사업에 대해서도 여기 오신 연구자분들 뿐만 아니라 많은 방사광 가속기 관련 연구자분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내주셔서 성공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